대한 질문 오늘은 미적분 할 거예요. 좀 미적분만. 자 보자.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임의의 함수 a에 대해서 요런 계산이 있는데 요런 계산. 그 다음에 h는 충분히 작은 양수입니다. 저걸 만족시키는 함수가 뭔가요? 지금 이걸 지금 나한테 묻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래. 이건 지금 m h분의 저기 h를 내가 양변 나눠도 되지. 똑같이 h, h 이렇게 나눠도 되지. 맞아요? h가 뭐니까? 양수니까. 맞아요? 양수니까 나눠도 돼. 그러니까 얘는 f a 더하기 h 그 다음에 마이너스 f a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여기는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 f 프라임 a 지금 이렇게 돼 있어. 이걸 딱 보면 뭐가 생각나요?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바라보면 뭐가 생각나? 여기는 얘는 뭐구나? 평균 변화율이구나. 그렇지? 여기는 얘는 뭐구나? 순간 변화율 믿는 계수구나. 그렇죠? 근데 여기는 얘보다 항상 더 크대. 오케이? 그럼 얘가 뜻하는 게 도대체 뭘까? 이거를 판단할 수 있나요? 이런 건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잖아. 그치? 이런 상황일 때는 한번 그려보는 거야. 그려보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얘는 지금 현재 구간이 뭐야? A에서 A 더하기 H 사이지. 네. 맞아? 여기는 얘가 이렇게 A 더하기 H 마이너스 A 이렇게 쓸 수 있을 테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내가 A라고 쓰고 있는 얘를 A 더하기 H라고 이렇게 써봤어. 그러고 나서 여기는 요 점을 하나 대충 찍어봤어. 뭔지 모르겠으니까. 또 이 점 하나 대충 찍어봤어.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되는 여기는 얘는 지금 이게 지금 얘의 의미일 거란 말이야. 평균편.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의 기울기가 지금 여기는 얘의 의미일 거야. 근데 여기는 얘는 또 의미가 뭐야? 요 점에서의 기울기였죠. 그치? 그러니까 요 점에서의 기울기는 이렇게 얘보다 그 기울기가 더 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요거 이해돼요? 그럼 이렇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그런 그래프는 어떤 모양의 그래프여야 할까요? 일단 접선이 이거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냥 언젠간 또 여기서 만나야 되겠지. 이렇게 그려져야 되지 않을까?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의 의미 자체. 얘의 의미 자체가 결국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얘는 위로 볼록일 수밖에 없었구나를 의미하는 거야. 판단되니 이거? 어렵죠? 되게 어렵지? 그러니까 저기 있는 재에 대한 의미를 확실히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위로 블록이랑 아래로 블록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한번 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에서 주는 아래로 블록이다. 가장 판단하기 쉬운 조건이 뭐예요? 첫 번째, 더블 프라임이 뭐가 됩니다? 얘가 0보다 커집니다. 이게 아래로 블록의 우리가 판단 기준으로 우리가 이계 도함수를 활용했던 거죠. 더블 프라임 x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블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두 번째, 지금 저기는 저런 내용처럼 h분의 f a 더하기 h 마이너스 f a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만약에. 그리고 이게 얘 뭐랑 비교하냐, f 프라임 a라든지 f 프라임 뭐 a 더하기 h라든지 f 프라임 a 더하기 이렇게 쓸 때 f 프라임 a 더하기 h라든지 아니면은 그래, 이 정도만 쓰자. 이렇게 쓰자. 이렇게 여기는 얘 기준으로 한번 판단해봐. 여기는 얘가 지금 상황 부동산식이 저렇게 돼 있잖아요. 그치? 얘가 더 커버리면 얘는 아래로 블록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왜냐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기는 제 기울기, 얘의 기울기가 적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 제가 아래로 블록이라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어떤 조건이냐면 x1과 x2라고 하는 두 개의 실수가 이렇게 있었나 봐요. 오케이? 저렇게 두 개의 실수가 있었나 봐요. 그럼 여기서 나한테 무슨 조건을 주냐면 이런 조건을 줍니다. f x1 더하기 f x2 요거의 절반, 요거랑 f x1 더하기 x2의 절반 요거랑 두 개를 비교하게 돼요. 오케이? 요거랑 두 개를 비교해서 누가 더 크다면 역시 잠깐만 선생님도 이거를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상황을 판단해서 가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x1이야 여기가 지금 현재 x2야 라고 했을 때 여기는 이 값이 지금 fx1이 될 거고 여기는 이 값이 fx2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얘가 의미하는 거는 요거 두 개의 평균이야. 그러니까 얘랑 얘의 절반일 거란 말이야. 얘랑 얘의 절반. 근데 요 점에 딱 찍히겠죠. 여기가 f 뭐가 돼요? 2분의 fx1 플러스 fx2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됐어?
그 다음에 여기는 얘랑 얘의 절반이면 여기는 요 선에서 그냥 그대로 내려와서 여긴 얘가 뭐가 돼? 2분의 x1 더하기 x2 이렇게 될 거야. 됐나요? 지금 봐봐. 여기는 이건 직선이거든. 직선이거든. 여기는 요 길이랑 여기는 요 길이를 이렇게 2등분할 수 있다면 여기는 이 길이에서 얘랑 얘도 2등분이 되는 거고 여기는 얘랑 얘도 2등분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여기는 요 점의 관점에서 요 점에서 관점에서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함수값이 하나는 요거고 하나는 요거였어요. 근데 여기는 얘의 함수값이 얘의 함수값이 실제로 여기보다 작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은 우리가 아래로 볼록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누가 더 작은 상황? 여기는 얘가 더 작은 상황.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황이면 얘 아래로 볼록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이라고 문제에서 그냥 쉽게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줘버려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판단하는 그 기준을 저렇게 그냥 더블 프라임으로 바로주면 되게 너무 감사할 텐데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주거나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주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줘버리면서 여기 얘가 아래로 볼록이니까 네가 알아서 판단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단 말이야. 됐어? 그리고 얘가 지금 의미하는 게 얘가 의미하는 건 지금 위로 볼록이다라는 걸 이식을 통해서 너희가 직접 판단을 해줘야 돼. 됐나요? 그럼 봐보자. 보자. 여기는 얘는 x가 0보다 큰 쪽에서는 얘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니까 얘는 아래로 볼록이야. 근데 여기는 얘도 여전히 똑같이 이렇게 그려지겠지? 얘는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맞아? 그러니까 큰 쪽에서는 여전히 아래로 볼록이야. 여기는 얘를 봤더니 여기는 얘는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니까 여전히 아래로 볼록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4번 그래프를 봤더니 지수함수 이렇게 그려지니까 여전히 아래로 볼록이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로그 함수는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죠? 그게 위로 볼록이지. 답은 5번이 됩니다. 이렇게 판단해 주면 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다시 봐봐. 너희가 그러니까 이걸 염두에 두면서 생각해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앞으로 이런 식을 발견하거나 이런 식을 발견하거나 이런 식을 발견했을 때 저기는 제가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뭐다라는 걸 너희가 바로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얘가 뭐다라는 걸 바로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 상태에서 부등호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부등호의 방향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얘랑 얘를 비교하고 있어. F 더블 프라임이랑 0이랑 비교하고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 평균 변화율이랑 순간 변화율을 비교하고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 평균, 그러니까 함수값의 평균이랑 평균의 함수값이야. 그래서 함수값의 평균과 평균의 함수값을 비교하고 있어. 이런 상황일 때는 우리가 볼록 오목을 판단하는 시기구나 정도는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고 있으면 좋겠어. 오케이? 이제 그걸 바탕으로 너희가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가면 저기 있는 저 상황을 만족하게끔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판단해 주세요. 오케이? 됐어? 여기 있는 얘가 A 더하기 H일 수도 있어요. 얘가 A 더하기 H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럼 얘 판단은 어때? 얘가 만약에 이게 A 더하기 H 이렇게 들어가 있었다면 얘는 현재 상황이 뭐였냐면 여기는 이 기울기보다 누구의 기울기가? 요 점에서의 기울기가 더 크다니까 얘는 아래로 볼록 그래서 그런 거야. 어떤 의미인지 알겠니? 다시 여기는 얘가 A 더하기 H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면 현재 이 상황은 아래로 볼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해석하는 거야. 이거를 모든 경우를 내가 책으로 다 써가지고 정리해 줄 수는 있거든? 의미가 없어요. 왜? 못 외우거든. 어차피 외울 수가 없어. 그치?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외워달라고 내가 비교하는 대상 자체가 더블 프라임과 0 요거 두 개를 비교하거나 아니면 여기 얘 순간 변화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을 비교하거나 아니면 다시 뭐라고요? 함수값의 평균이나 아니면 평균의 함수값을 그치? 비교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볼록과 오목을 지금 판단하고 있구나. 이 상황을 직접 그래프로 한 번만 나타내서 생각해주면 얘랑 얘 같은 경우는 그래프로 그려서 한 번만 나타내주면 내가 무슨 볼록이구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나 하나 기억해놓자. 됐어? 넘어갑시다. 아, 30몇 번이었죠? 32번. 봅시다. x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극값을 갖고요. 곡선 y-fx는 두 개의 변곡점을 가져요. 그 다음에 극값의 관점은 p고 변곡점을 각각 a랑 b라고 했을 때 a, b, p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네요. 일단 가만히 보니까 이 식 딱 보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나요. 처음에 뭐가 딱 생각나요? 딱 보자마자 보여야 돼, 몇 가지가. 일단 첫 번째, 제곱밖에 없지. 우함수. 맞아요? 제곱밖에 없지. 우함수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x 넣는 거랑 x 넣는 거랑 같을 수밖에 없을 테니까. 됐죠? 그리고 얘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뭐가 돼? 0 되죠. 그러니까 정근선은 x축이. 됐어?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지만 무한수니까 나는 어디만 그리면 된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만 그리면 된다. 그리고 끝에 가서는 얘가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여기 얘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 왜? 전체 무조건 다 양수값이. 그죠? 끝에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걔는 무슨 함수구나? 우함수구나. 그 다음에 분모가 0이 되니까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구나. 그렇다면 여기는 여기에서의 기록이 또 뭐가 되겠구나? 0이 되겠구나까지 판단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우함수이기 때문에 미분 가능. 여기서의 미분 계수, 좌미분, 우미분 계수랑 좌미분 계수 같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결론이.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기울기는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딴 건 모르겠지만 그래프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 그냥 저기는 제만 바라고. 오케이? 그럼 그 값 하나하고 변곡점 두 개가 되겠지. 이렇게 이상하게 넓이 구해달라는 거죠. 맞아요? 여기까지 판단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어. 근데 이거는 경험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 거지. 사실 딱 보자마자 천재도 아니고 그냥 머릿속으로 삐삐삐삐 막 돌아가면서 갑자기 그래프가 쫙 그려지고 그러진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계속 보면서 어떤 관찰 포인트를 생각해 보는 거야. 무함수, 변곡점이 아니 뭐야 점근선이 보구나 이 정도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정도의 힌트를 받았으면 아 어떻게 풀어야겠다. 그냥 그래 그려봐야겠다. 그쵸? 그래 그려봐야겠다. 그러니까 f(x)가 뭐였어요? 그러니까 x의 제곱 더하기 1 요거 분의 1이었어요. 그럼 내가 f 프라임 x를 한번 구해볼게요. 얘는 뭐가 됩니다? x 제곱 더하기 1 제곱 분의 마이너스 2x 더하기 2x 되거든요. 그럼 얘가 0 되는 x 값은 딱 보니까 0밖에 없었어. 내가 예상한 대로야. 그죠? 그죠? 어디서 그 값을 가죠? 0에서 그 값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 그 다음에 한번 더 가야지 뭐. f 더블 프라임 x를 한번 또 생각해 볼게요. 그럼 여기 얘는 뭐가 됩니다? x 제곱 더하기 1 전체 제곱 분의 마이너스 2에다가 x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들어갈 거고 마이너스 달고 여기 얘는 그대로니까 다시 플러스 2x에다가 여기는 이거 미분하면 뭐가 돼요? 2x에 x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네, 제곱. 그렇지. 여기가 되죠. 됐죠? 그러면 여기 가만히 보니까 x 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공통 인수를 가지고 2라는 공통 인수도 여전히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2에다가 x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을 내가 다시 요거 하나만 이렇게 묶어줄게요. 그럼 남은 건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1 요거 하나 남았고요. 여기서는 뭐가 남았습니다? 더하기 2 x 제곱을 여기서 4x 제곱인데 2 빼놨잖아. 그죠? 요렇게 요건 얘가 현재 x의 제곱 더하기 1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나 뭐 약분해서 없애버린다 치고 어차피 0될일 없잖아, 그지? 어차피 내가 관심 있는 거는 여기는 얘네들 무조건 양수일 테니까 여기는 얘만 관심을 좀 가져주면 될 것 같고 결과가 뭐가 돼요? 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될 게 분명하니까 얘가 0되는 x값은 뭐겠어요? 꿀마 1일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 면에서 봐봐. 여기는 얘는 어차피 이거 양수니까 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 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이쪽이 음수값, 이쪽이 양수값 이렇게 가질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얘도 이만큼이 다 양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 그래프만 보면은 걔 그래프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여기서 양수값, 여기서 음수값, 여기서 양수값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제 그걸 바탕으로 뭘 해주면 됩니다. 증감표 하나 그냥 차분히 작성해 주세요. x와 f 프라임 x 나는 0부터 보고 싶은 거야. 그죠? 이렇게만 관찰하면 돼. 그치? 저쪽은 볼 필요 없잖아. 어차피 저거 우감일 테니까. 그래서 여기는 얘가 0이 될 거고요. 그죠? 여기서는 지금 뭐가 됐어? 음수 됐네. 음수 됐어. 이게 0이 될 거고. 여기는 얘네들이 다 음수였지. 음수. 여기서 양수. 이렇게 돼. 됐습니다. 그럼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얘는 당연히 음수였을 거고. 다시 여기는 양수였을 거고. 여기는 양수였어. 뭔 소리야? 얘 음수였어. 그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극값 갖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서 뭘 갖는 거야? 변곡점 갖는 거지. 맞아. 그래서 근데 0 한번 넣어봤어요, 실제로. 근데 0 넣었더니 뭐가 됩니다? 1이 되네. 근데 근데 1 넣어봤더니 2분의 1이 되네. 그럼 그래프 그리죠. 자, 여기다 딱 찍어줍니다. 얘가 0,1이라는 점이었어. 그 다음에 1,2분의 1이라는 점을 여기 요 점을 기준으로 변곡이 일어나고 있네. 그죠?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1,2분의 1이라는 요 점에서 변곡이 일어나고 있었을 것 같아. 그죠? 얘는 위로 볼록. 근데 여기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얘는 뭐야?
감소하면서 위로 부르는 게 이렇게 그려질 거고 얘는 감소하면서 아래로 부르는 게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다음에 이렇게 이거 정리해서 따라가는 거지. 그럼 얘 대칭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따라가는 거지. 내가 궁금한 건 결국 이 삼각형의 넓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2였고 높이가 2분의 1이었습니다. 1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넓이는 2분의 1이군요. 이렇게 판단하죠. 간단하죠? 계산 과정이 좀 복잡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흐름 자체가 되게 쉬워요. 그리고 처음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 여기 이 그래프의 성질 정도는 바로바로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됐죠? 또 43번 형님이 왜? 32번 봐. 32번 30 2번에 답이 2분의 1. 어? 2분의 1이 아니야? 2분의 1이 아니라 몇이야? 12분의 루트 3이라고? 계산 잘못한 거니? x제곱 마이너스 1였잖아. 그죠? 얼마 1 받는 거? 여기가 3x제곱 마이너스 1이 나와요? 네. x제곱 플러스 1. 어디? 또? x제곱 플러스 1 미분에서 2x 됐잖아요. 그래서 2x제곱 플러스 1. 어? 다시. 이거에다가 이거 미분하고 이거 플러스 1. 선생님, 근데요. 2x제곱이 틀렸네요. 여기가? 제곱이 아니야? 네. 이게 마이너스 2x인데 플러스 이렇게 된 것 같고 x제곱 더하기 그래 이거 제곱 하나 이거 내려가는 네. 일을 안 썼구나. 네, 그 그치. 네. 이게 제곱 거 이게 8이 해야 된다. 그치?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4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3이 되는 거야. 네. 아. 그래요? 됐죠 그럼? 어차피 계산이 틀린 거니까 네. 계산 실수 자주 해요. 뻔뻔하죠? 자 일단은 개념적으로 틀린 부분은 없었어. 그죠? 넘어갑니다. 다시 몇 번? 3번. 봅시다. fx가 x분의 ln x래. 저기는 제에서 옳은 것만 골라주세요. 가만히 보니까 일단 얘 치역이 궁금하고 정렬선이 궁금하고 그 다음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에 대해서 3분의 ab는 부등식 저기는 제 영역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나는 저기는 제 그래프를 하나 그릴 수 있다. 제 그래프만 그려줄 수 있다면 여기는 이 모든 성질을 다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 그죠? 그러니까 미분을 해서 우리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천천히 가보자. 만약에 이번에 실수 안 해도 미적분 2가 계산이 너무 많아. 그지? 너무 많아 진짜. 가보자. 얘는 뭐가 돼요? 이건 목셈 미분법 쓰면 되겠다. 그지? 어떻게 됩니다? x제곱분의 x분의 1 곱하기 x 이렇게 되겠네. 그지? 네. 마이너스 네.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돼요? ln x에 x에 미분하는 거니까 1이다. 그지? 이렇게 되겠네. 여기 얘가 0 되는 x가 먼저 찾아야 될 것 같아. 그럼 여기서 얘는 어차피 0 안 되고 여기는 얘가 지금 결국은 뭐니까? 그렇지. 1 마이너스 ln x 얘가 0 된 거니까 x가 없으면 뭐였을 거야? 2였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 하나 됐어. 그 다음에 하나 보자. 그러니까 여기는 얘의 상황 자체는 2보다 크면 음수지. 2보다 크면은 음수고 그다음 2보다 작았을 때 양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됐나요? 오케이. 다음에 이것도 봐봐. 이거 보자마자 사실 정의역이 0보다 크구나 이거 먼저 판단하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0보다 작은 건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전혀 없어. 됐죠? 자, 두 번째 더블 프라임 가볼게요. 얘는 x의 제곱 전체의 제곱이잖아요. 그치? 네. 요걸 미분할 거야. 뭐가 돼요?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에 요 그대로 쓴 거니까 x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고요. 마이너스에다 이번에는 요거는 그대로 쓸 거야. 1 마이너스 ln x 그대로 쓸 거고 이번에는 x의 제곱을 미분할 거야. 2x 이렇게 들어가. 얘가 0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됐어? 그래서 가보자. 요거는 이제 요렇게 지워버릴 거야. 마이너스 x 되고.
그럼 얘랑 얘랑 내가 마이너스 x를 묶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네. 그죠? 그럼 남은 거 보자. 남은 거. 요건 1 남은 거. 요건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 먼저 마이너스를 묶은 거니까 플러스 2 마이너스 2 ln 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0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x의 이제 4제곱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는 얘를 보니까 뭐가 돼요? 3마이너스 2 ln x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얘가 빵 되는 x 값은 뭐가 돼요? 2에 2분의 3제곱 이렇게 돼요.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만족한 x값은 x값은 뭐가 됩니다? 2에 2분의 3제곱이 되는군요.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여기서 사실 0, 0일 때도 되지만 0일 때는 지금 정의에서 빠졌으니까 신경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다 양수라는 가정으로 해도 돼. 그러니까 이만큼은 다 모였을 거예요. 그럼 간다? 양수였어. 얘도 마찬가지로 얘보다 큰 쪽에서 얘보다 큰 쪽에서 얘보다 컸으면 얘가 뭐가 되겠어? 음수가 되겠죠? 그게 얘가 양수가 될 겁니다. 이 정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걸 토대로 뭘 그려봅니다? 여전히 증감표 한번 그려봅니다. 좀 이거 배치를 이거 배치를 이쪽에다 할 걸 그랬어. 그치? 가운데로 해가지고 양쪽으로 쓰려고 했더니 너무 좁은 거야. 여기다 원래 개념 써주고 문제하고 문제풀이 이렇게 하려고 했었거든. 근데 차라리 이쪽으로 가서 여기에 붙어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다시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가 x, f 프라임 x 그 다음에 f 더블 프라임 x, 그 다음에 fx 이렇게 돼있고 자 나는 0, 0, 0은 안 볼 거야. 0보다 큰 쪽에서만 볼 거야. 그죠? 첫 번째는 얘네 2였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였겠어? 2에 2분의 3제곱 이렇게 됐을 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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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나요?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 얘는 얘에서 0이 되는 거고 얘는 얘에서 0이 되는 거고 이쪽은 다 마이너스라고 했고 이쪽 다 플러스 이쪽 다 마이너스라고 이쪽 다 플러스 이렇게 되어있는 상황이었어. 됐죠? 그러면 여기는 얘 보자. 여기 얘는 뭐 하고 있어? 증가하면서 위로 올라. 아래로 올라. 증가하면서 아래로 올라. 이렇게 올라간다. 그치? 됐습니다. 네. 증가하면서 플러스니까 아래로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얘는 뭐가 돼요? 극값을 받게 되는 거. 어허. 아,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 그죠? 마이너스 붙어 있어. 이거 이게. 됐나요? 자, 우리는 다시 증가하면서 위로 올라. 선생님, 왜 이런 걸 바로 판단할 수 있을까? 지금 문제 풀면서. 이상함을 못 느꼈으면 지금 너희가 좀 그렇지. 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극값을 갖게 된다면 얘는 무조건 뾰족함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얘는 무조건 올라갈 때 극값을 갖게 되는 이곳에서는 위로 올라가야 정상이거든. 됐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얘는 어떻게 돼요? 그렇지. 위로 블록이면서 감소하는 이런 상황이 될 거고 얘는 아래로 블록이면서 감소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여기서 변곡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거 한 번만 보자. 여기는 얘가 0으로 간대요. 오케이? 0으로 간대요. 0으로. 얘가 감소하기만 할까 아니면 정근선을 가질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여기는 마찬가지로 여기 얘도 얘를 무한대로 보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0으로 보내보기도 하고 그래서 난 두 가지 극한값을 좀 생각해 볼게요. x가 0 플러스로 갈 때 x분의 ln x 이거 생각 한번 해볼 거고 그 다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의 x분의 ln x 이거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요건 쉬우니까 봐봐. 얘는 1차 함수야. 그죠? 1차 함수가 얘는 이렇게 갈 거야. 얘는 로그 함수야. 얘는 이렇게 갈 게 분명하지. 그치? 누가 더 빨리 커져요? 밑에 x가 더 빨리 커져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됩니다? 0이 될 게 분명하지. 0이라는 정대선을 갖게 돼. 그다음에 여기 얘는 0 플러스로 간대요. 0 플러스로 간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봅시다.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한번 쪼개보자. 이 상황에서 내가 판단이 좀 불가능해. 이게 0분의 뭐니까? 0분의 아, 판단되는 거야? 0분의 뭐니까? 얘가 0 플러스로 가는 상황이면 ln x 는 이렇게 그려지잖아. 0 플러스라고 하면 얘는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뭐가 되는 거야? 0 플러스 걸 이렇게 되지 않니? 0 플러스만 바라보면 0 플러스 분의 1 자체가 무한대가 될 게 분명한데 거기다 마이너스 무한대를 곱한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한없이 내려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 자체가 x축도 정근선이고 y축도 정근선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이해 됐나요? 네. 그럼 이제 찍어보자 처음에. 처음에 이 콤마 뭘 찍어줄까? 2를 여기다 넣어보세요. 2를 넣어보세요. 그러면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얘는 이렇게 됐을 거. 그다음에 얘는 또 이렇게 됐겠죠? 다시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2에 2분의 3제곱, 2에 2분의 3제곱을 넣어봐. 이거 분의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지? 네. 됐어? 그럼 여기는 얘는 어차피 감소하고 있으니까 좀 밑으로 이렇게 찍힐 것 같아. 여기는 얘가 2의 2분의 3제곱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여기는 얘가 2의 2분의 3제곱 분의 2분의 3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있는 얘까지 이렇게 지금 현재 위로 블록으로 갔다가 여기서 변곡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X축을 정변적으로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저기는 제일 그래프예요. 판단 됐나요? 네. 그럼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얘 뭐가 궁금했어? 치역이 궁금했어. 치역은 여기는 요 점, 여기는 요 점보다 밑으로 가야 돼. 여기는 얘가 치역이잖아. 2분의 1과 작은 거 맞죠? 됐습니다? 다음 여기의 정변선의 방식은 X는 0과 Y는 0 맞네요? 네. 그죠? 그 마지막 1,0이 있었고 그 다음 2,2분의 1이 있었대. 그러면 1,0이라는 점은 뭐겠어요? 자, 요 점을 찍어볼까? 요 점을 찍어볼까? 지금 봐봐. 여기는 얘가 2.7 얼마란 말이야. 그죠? 2.7 얼마야. 그러니까 1은 여기 어딘가 있었는데 사실 얘가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 x절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x절편이라는 건 여기는 얘가 뭐가 되는 값이니까? 땅이 되는 값이니까 얘가 뭐였으면 좋겠어? 1이었으면 좋겠어. 아이고 여기는 2점이 딱 1이었네요. 그죠? 여기는 2 기울기 그다음 이거의 기울기가 다시 기울기가 아니라 여기는 1,0과 2,2분의 1이라는 건 지금 현재 선생님이 그거는 요 직선을 의미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3분의 AB라고 하는 거는 3분의 AB라고 하는 거는 부등식 어디 영역에 있습니다? Y가 FX보다 크다 영역에 있대. 그러니까 AB를 딱 잘라서 보면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렇게 잘라서 볼 수 있잖아. 여기 A고 이렇게. 그럼 얘는 이 그래프보다 위에 있니 아래 있니를 바라봐. 아래 있죠? 그러니까 얘는 Y가 더 뭐한 거? 작은 영역에 존재할 수밖에 없었네요 라고 판단 가능한 거죠. 이해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프 하나 그려놓으면 끝입니다. 또 질문. 160, 1065. 오늘 금요일인데. 왜 애들이야? 하루하고 하루 안 하고. 일반적으로 하자. 일반적으로 하지 말지만. 그렇지. 다음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길이가 2a인 3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에 내접하는 사다리 꼴이 있었대요. 내접하는 사다리 꼴이 있었대요. 여기는 사다리 꼴을 의미하나 봐. 이 반원을 중심, 반원의 중심 O에 대해서 여기는 AOD, 여기는 요각을 내가 세타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 넓이, 사다리 꼴 전체 넓이는 세타가 K파이일 때 이런 값을 가져요. 그때 K값과 L값을 곱해주세요. 이게 문제야. 그죠? 그럼 나는 넓이에 관심이 좀 생긴 거잖아. 맞아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사각형의 넓이를 내가 한 방에 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구할 수도 있겠네. 사다리 꼴 넓이 어떻게 구하죠? 사다리 꼴 넓이 어떻게 구해? 밑변 하기 밑변 그렇지. 예를 들어 이렇게 배우는 게 좋아요. 밑변과 밑변의 요거의 평균이지. 평균 곱하기 높이 이게 A고요 B야 이렇게 H였어 이렇게 H였어 그러면은 2분의 A 더하기 B 요거 곱하기 H 오케이? 의미가 그게 더 의미가 있어요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구나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니까 현재 상황은 여기는 요 길이를 알면 되고 여기는 요 길이를 알면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는 요 길이는 지금 2A라고 딱 확정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여기는 요 길이를 지금 내가 생각하고 싶었나 봐. 네. 그치? 여기는 얘가 지금 현재 2A라고 주어져 있었으니까 여기는 요 길이를 어떻게 표현할지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높이를 어떻게 표현할지 그것만 내가 지금 다 A로 표현하면 되는 거잖아.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높이는 쉽죠? 여기는 얘가 몇일 테니까? A일 테니까. H는 뭐가 됩니다? H는 뭐가 됩니다?
어, 이거 바로 안 나와? 승리 안 되니? 네. 바로 안 돼? 네, 잘. 다시 물어? 사이즈. 돼요? 알겠어? 알겠지? 넘어가 되죠? 오케이. 이렇게 됐어. 현재 여기는 여기는 얘가 됐는데. 후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 가만히 보니까, 요렇게 내가 수직을 딱 그어버리면, 얘랑 얘랑 뭐 할 테니까, 평행할 테니까, 요거랑 요거랑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여기 얘가 뭐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어. 됐죠? 그러면 이 길이랑 똑같은 게 뭐야? 이 길이죠. 이 길이는 또 뭐가 되겠어? 그렇지. A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고. 그러니까 요거의 두 배인 여기는 이 길이는 뭐가 될까? 두 배 A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고. 그럼 끝났네. 넓이는 뭐가 됩니다? 넓이는. 여기는 제 2a 더하기 코사인 다시 2a 코사인 세타를 반으로 나눠주고 걷다 곱하기 뭘 해주세요? a 사인 세타를 해주세요. 이런 얘기였어. 됐나요? 그냥 약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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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뭐 a로 묶어볼까? 그럼 a 전체 a 제곱 되잖아. 그치? a 제곱 이렇게 되고 여기는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 거기다가 사인 세타를 곱했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이해 됩니다? 네. A는 A 하나 뺐고 위에 A 하나 빼가지고 A 제곱 된 거고 A 뺐으니까 1 더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된 거고 사인 세타 여기 써줘. 네. 됐죠? 네. 그럼 여기서 이걸 가지고 세타 값에 따라서 세타 값에 따라서 여기는 얘의 최대치수를 구해주세요.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얘의 최대치수만 지금 계산하면 끝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뭐라고? F 세타라고 잠깐 나오자. 누구래? 1 더하기 코사인 세타에다가 사인 세타.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가 이것만 조심해주면 돼. 이렇게 부분만 띄워서 봤을 때 결과, 마지막 결과만 조심해주면 돼. 그렇지? 여기는 얘의 최대값이 L이었을 때 그때가 L, A 제곱이 될 거야. 그러니까 얘의 최대값이 L이구나 정도만 생각하면 돼요. A 제곱 지금 떼어버렸으니까. 됐죠? 그래서 여기는 얘만 가지고 관찰하면 되겠다. 그러면 얘는 고백 미분으로 할까 아니면 전기에서 할까? 뭐 상관없을 것 같아. 고백 미분 없지. F 프라임 세타 이렇게 됩니다. 요거 미분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죠? 사인 세타 이렇게 될 거고 네. 플러스 요 그대로 두고 요거 미분하면 뭐가 돼요? 1 플러스 코사인 세타에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정리해 볼게요. 여기는 얘는 코사인의 제곱 세타. 여기는 얘는 마이너스 사인의 제곱 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요거 하나 남았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됐죠. 됐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삼각함수가 두 개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로 바꿔야지. 여기는 얘만 뭘로 바꾸면 되겠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바꾸면 됐나요? 그럼 얘 어떻게 돼요?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 더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더라고. 됐어? F 세타, F 프라임 세타 이거였어. 그럼 여기 얘에서 이제 코사인 세타를 뭐라고 그러면 T라고 그러면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요 최대값을 구할 수 있을까? 됐나요? 네, 그거 가지고 이 계산을 됐어? 다 안 해도 되죠? 네. 오케이. 자, 1066번입니다. 1066. 그렇지, 요 도형 쪽이 좀 많이 힘들죠? 가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0인 원을 중심간의 크기가 세타인 부채꼴 모양을 잘라낸 다음에 그 부채꼴로 원뿔을 만들 때 원뿔의 부피가 최대가 되고 싶었어. 그때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와 그다음에 세타 값을 계산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똑 잘라가지고 이걸 내가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원뿔 모양을 만들고 싶은 이런 상황이잖아. 이렇게 됐어? 네. 그럼 거기는 그 원뿔의 부피가 뭐가 되고 싶었대? 최대가 되고 싶었대. 그럼 여기서 이 원뿔에서 정해져 있는 게 뭐야? 얘가 정해져 있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반지름의 길이는 안 정해져 있고 여기는 이 높이도 안 정해져 있죠. 됐어? 그럼 이제 봐봐. 여기서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H고 여기 얘가 현재 R이야. 여기 이 길이가 얼마입니다? 10입니다. 이렇게 줬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보자. 일단은 여기서 이거 수직이죠? 네. 그러니까 10의 제곱 H제곱 더하기 R제곱입니다라는 식 하나 만들 수 있고 실제로 내가 부피를 구하고 싶었잖아. 그럼 그 부피라고 하는 건 뭐가 되겠어요? 파이 R제곱에다가 곱하기 H를 한 다음에 3분의 1을 곱해주세요.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지금 요 관계식이 있지. 여기는 얘는 지금 R과 H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R과 H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럼 이런 상황일 때 변수가 두 개니까 여기는 이 식을 통해서 난 변수 하나를 소거할 수 있잖아. 그지? 뭘 소거하는지 편하겠어요? 그렇지. R제곱을 소거하는 게 편하겠어요. R제곱은 뭐가 됩니다? 10제곱 마이너스 H 6돼서 여기는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러면 꼭 H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0보다 크겠죠? 그렇지? R도 0보다 크겠지? 그러니까 10은 얘는 100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H라고 하는 건 10보다 작아야 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치환할 때는 항상 이런 범위 꼭 신경 써줘야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볼게요. 얘는 3분의 1 파이에다가 뭐가 될까요? 100 마이너스 H제곱 H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든지 그럼 거기서 걔가 0에서 지금 10 사이에서 요는 얘의 최대값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저거 미분해가지고 0 되는 H값 찾아낸다는 그 범위가 여기서 하나밖에 없어서 걔가 최대값이 될 수밖에 없어요. 됐죠? 여기서 이런 얘기 하나만 잡아볼게. 봐봐라 얘들아. A가 양수래요. 그 다음에 B가 또 양수래요. A 더하기 B를 2로 나눈 건 항상 루트 AB보다 크지? 이게 뭐예요? 산술기압 평균이야. 그죠? 산술기압 평균은 보통 언제 써요? 합이 일정하거나 곱이 일정할 때 쓰죠. 그리고 뭘 구할 때?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할 때 씁니다.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면 봐봐. R제곱 더하기 H제곱이 내가 지금 100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 근데 만약에 궁금한 게 R제곱이랑 H제곱의 최대값 구해주세요. 최소값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였다면 얘는 그냥 그대로 최대값 구해줘요. 이거 그냥 그대로 산술기압 평균을 쓰면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 얘는 지금 현재 상황이 뭐였냐면 얘랑 얘였어. 여기는 얘가 지금 제곱이 없단 말이야. 그죠? 그럼 이제 문제 상황을 좀 바꿔볼게. 만약에 내가 궁금한 게 2a 더하기 b가 이렇게 있었어. 여기는 얘가 예를 들어 3이라고 문제에서 존나 봐. 그리고 나는 a 제곱의 b 이렇게 되어 있는 얘의 최대값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저기는 제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요. 그냥 여기 얘를 A 더하기 B라고 바라봐. 얘네들의 산술 평균은 3으로 나눠줘야 된다. 그지? 그 다음에 A와 B 여기 있는 얘 기압 평균은 세제곱근을 씌워주면 돼요. 얘가 이렇게 성립합니다. 이게 여전히 산술 기압 평균이거든? 여기까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냥 이 상태로 바라봐도 여기는 얘가 뭐였으니까? 3이었으니까. 그죠? 여기는 얘의 최대값은 얼마가 됩니다? 1이 됩니다. 이렇게 바로 판단할 수 있다는 소리.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봐봐.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 판단 못하니? 어떻게? 쟤는 두 개 저렇게 돼. 쟤는 두 개 하나죠. 이건 못할까?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죠. 3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1 될 게 분명하고 이거 양변 세제곱 해도 4분의 a 제곱 b 이렇게 될 테니까 여기가 1 이렇게 되니까 얘 최대값은 4가 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맞아? 근데 이렇게 나면 안 돼. 얘는 꼭 이렇게 반반 쪼개야 되니 얘는 하나를 내가 3분의 1이라고 하고 얘를 3분의 2라고 이렇게 쪼개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왜? 등호 성립 조건은 뭐였어?
세 개가 다 같아야 돼. 그렇지? 다르게 나누면 안 돼. 꼭 두 개로 나눠.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궁금한 게 이거였잖아. 그렇죠? 궁금한 게 이거였잖아. 그럼 나는 이렇게 바라봐도 무방할 것 같았어. 2분의 1 R제곱이 있었고 더하기 2분의 1 R제곱이 있었고 더하기 H제곱이 있었어. 그럼 얘가 얼마랬어? 얘가 100이랬어. 오케이? 난 여기서 이 상태에서 바로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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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봐. 그럼 뭐가 돼요? 4분의 R제곱에 R4제곱에 뭐가 됩니다? H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거기에 뭐가 돼? 세 제곱을 딱 씌워버려. 그럼 이거 내가 무엇으로? 3으로 이렇게 나눠버려. 내가 원하는 형태인 얘를 구할 수 있지. 얘가 루트 씌우는 게 얘잖아. 네. 맞아요? 네. 이런 방식으로 여기는 얘 최대값을 계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해 되니?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산술기하 평균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지금 문제 프리상 원래 지금 우리한테 원하는 건 뭐예요? 지금 첫 번째 저렇게 푼 저런 방식을 원하고 있어요. 그죠? 네. 나중에 산술기하 평균,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고3이 돼서 수능을 봐야 되는 상황이다. 모의고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최대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할 겁니다. 알죠?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아, 이렇게 해주죠. 고마워합니다. 다음. 유인이는 푸는 족족 다 틀렸고. 그렇죠? 어려웠어. 그렇죠? 오른쪽 그림은 밑면이 정사각형인 사각 기둥의 전개도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얘가 밑면이 될 것 같고 그치? 얘가 정사각형인 사각 기둥의 전개도입니다. 그죠? 한 옆면의 대각선의 길이가 3일 때 부피의 최대값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관심은 사실 얘가 A면 얘가 무조건 A잖아. 여기 얘가 B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게 어떤 모양이겠어? 이렇게 여기가 A고 여기가 A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을 것 같고 여기는 얘가 지금 B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여기는 이거 하나 이렇게 돼 있는 얘가 지금 뭐야? 얘가 루트 3 지금 이렇게 돼 있는 뭔지 3 됐죠? 얘 부피라고 해봐야 뭐겠어요? A제곱 B 아니니? 근데 가만히 또 보니까 뭐야? A제곱 다음에 B제곱이 뭐예요? 좋네요. 똑같죠? 나랑 똑같죠? 맞아요? 넘어갑니다. 이게 상제야. 어려워. 됐죠? 네. 다음 끝. 오케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처음아 우리 우리나라 제가 볼게요. 44. 조금만 참고 한 시간 줄게요. 봅시다. 자, 여기 있는 얘 실근의 개수가 궁금해요. 저 방전 실근의 개수가 궁금해요. 그럼 나는 방법을 되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만 일단 A를 남겨서 다 버려서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저 상태로 요거의 그래프를 그리고 요거의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해도 되고 아니면 요거 빼기 요거의 그래프를 그려서 0이라고 판단해도 되고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다시 봐봐. 저기 있는 제일 관점은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ln x는 ax 제곱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얘 함수는 몇 개로? y는 ln x라는 거 하나랑 y는 ax 제곱이라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개로 쪼개서 얘네들의 교점의 개수를 판단해도 됩니다. 근데 ln x 해서 마이너스 ax 제곱 이렇게 바라봐도 되겠지. 얘가 0미터로 바라볼 수도 있으니까 얘는 y는 뭐가 되게 ln x 마이너스 ax 제곱 이렇게 바라보고 여기는 얘가 0이 되게 이렇게 두 개로 바라봐도 무방할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x제곱이라고 하는 건 항상 뭘 테니까 양수일 테니까 그리고 ln을 봤으니까 얘는 무조건 0은 아닐 거 아니야. 다 양수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쪽을 이렇게 넘겨도 된단 말이야. 그러면 x의 제곱분에 뭐가 됐어? ln x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는 얘가 뭐가 되게? a가 되게 바라본다면 얘는 y는 x제곱분에 ln x 요거랑 y는 a 이렇게 두 개로 쪼개고 바라봐도 된다는 점. 됐죠? 그럼 봐봐. 이렇게 하면 여기는 얘 그래프 그리기 쉽지. 여기는 얘 그래프 그리기 사실 쉬울 것 같아. 근데 봐봐. 여기 현재 상황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ln x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죠? 그죠? 그 다음에 a의 x제곱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그죠? 얘네들이 만나는 교점은 지금 이렇게 두 개 나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얘가 이렇게 홀쭉하게 그려진다면 얘를 안 나오는 거고 이게 이렇게 딱 접하는 순간 이렇게 발생했을 때 여기는 얘는 뭐가 됩니다? 한 개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그 A값을 어떻게 찾느냐에 대한 그 관점만 생각할 수 있고 A값 찾을 자신이 있으면 이렇게 접근하면 됩니다. 됐습니다? 네. A값 찾을 수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있어요. 좀 이따 다시 얘기할게. 그리고 두 번째 관점. 여기는 예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나요? 이건 정문상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다 해봐도 결국은 여기는 이 A값 때문에 그지? 변수가 막 복잡하게 나올 것 같아요. 얘가 0 되는 X값 찾아주세요. 그러면 A에 대한 식으로 되게 더럽게 나오고 더블 프라임 그어주세요. 더럽게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 좀 적합하지 않아 보여요. 여기는 얘 같은 경우 어때? 이거 그래프 무조건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야? 아까 요거 그래프는 아까 그려봤잖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똑같이 여기는 얘 그래프 충분히 그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 그냥 얘 그래프 실제로 내가 그렸을 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이렇게 똑같이 이런 식으로 그렸다 친다면 A값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한 개 한 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 순간 두 개 두 개 두 개 이게 한 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A값을 위아래로 움직여가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뭐가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선생님은 여기 얘를 추천하고 싶은 바입니다. 그렇죠. 얘를 추천하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도 사실 풀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도 풀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얘는 이제 이렇게 얘기해 볼게. 여기는 접하는 요 점만 찾아내면 끝나는 거잖아. 그렇죠? 지금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요때 접하는 그 A값이 여기는 이 A값이겠다. 그죠? A값이 더 커진다가 여기서 다 안 만나는 상황일 거야. 네. 여기서 이렇게 계속 두 개 두 개 유지하다가 얘가 A가 0인 순간에서는 빵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음수가 되면 무조건 다 한 개 정도 만날 겁니다. 그럴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거나 이렇게 판단하거나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상관은 없을 것 같아. 근데 여기는 얘가 좀 귀찮긴 하죠. 이거 할 수 있겠지. 이거에 대한 설명 더 이상 안 할게. 여기는 얘에 대한 설명만 추가하고 넘어갑시다. 봐봐. 두 함수 y는 fx와 y는 gx가 접해요. 그럼 뭘 만족하는 거야 현재? 두 개가 이렇게 어떤 함수가 이렇게 하나 있었고 얘가 이렇게 하나 있었어. 그래서 얘가 f, 얘가 gx야. 이렇게 좀 접하는 상황. 그런 상황을 지금 찾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 나는 접하는 점이 뭔지 알아 현재? 몰라요. 접하는 점을 내가 T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면서 미지수가 하나 생겨버렸죠. 맞아요? 네. 미지수가 하나 생겨버렸어요. 근데 이 미지수가 하나 생김으로써 나는 식을 몇 개 만들 수 있냐면 두 개나 만들 수 있어요. 접한다는 거는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고 부함수값도 미분 계수값도 같습니다. 이런 얘기겠죠? 이렇게 식을 몇 개 만들 수 있어? 두 개 만들 수 있어. 그럼 봐봐. 현재 내가 미정계에서 몇 개 있어요? A라는 값 하나 있잖아. 맞아요? 네. 그럼 접하는 점 T 하나 추가한다고 해도 미정계에서 두 개가 되는 거고 식 두 개 만들 수 있을 테니까 저거랑 저거 연립해서 풀면은 A도 구할 수 있고 T도 구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여기 접할 때 그 T값을 계산할 수도 있고 그럼 그때 A값도 계산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때 그 A값을 기준으로 그 A값보다 크면 얘는 안 만나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얘 그래프에서는 얘가 되는 거고 접하는 상황이 이렇게 하나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냥 그보다 A값이 작았으면 그래프 이렇게 그려줄 테니까 여기 0이 되기 전까지 다 두 개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는 0을 정분선으로 가질 거기 때문에 0보다 작은 쪽에서는 하나 얘 그래프랑 여기 얘 그래프랑 이렇게 하나만 남는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A값을 찾아버리면 그 A값이 뭔지 판단할 수 있게 한번 해보자. 어떻게 돼요? 자, 저 미분합니다. 그럼 X분의 1이죠? 저 미분합니다. 2X 2AX 이렇게 된다 그지? 여기다 T 내면은 T분의 1이랑 2AT랑 같아요. 이런 식 하나라 그대로 넣어버리면 뭐가 돼요? LNT와 AT제곱이 같아요. 요거 두 개 연립해주세요 이런 뜻이네. 근데 가만히 봤더니 2는 이쪽으로 넘겨버리고요 T는 이쪽으로 이렇게 붙여버리면 AT제곱이 뭐가 되어버렸습니다? 2분의 1이 되어버렸네. 그러니까 T라는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2의 2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루트 2가 됩니다. 됐나요? 그럼 루트 2라고 하는 값, 루트 2라고 하는 값은 얼마쯤 될까? 이게 2.7 얼마의 루트잖아, 그지? 네. 그럼 얼마쯤 될까? 1.7.
1점 얼마겠죠? 일단 1보다 클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A가 6분의 1일 때는 당연히 현재 어떤 상황이겠어? 이런 상황이겠다. 그치? 실근 두 개입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여전히 이런 상황일 거 아니야? 이런 상황? 네. 맞죠? 그럼 얘도 실근 몇 개다? 두 개다라고 판단 가능하겠네요. 이것도 틀렸네. 그 다음에 A가 1일 때는 1보다 크잖아. 그치? 1보다 커. 그러니까 1일 때도 여전히 이 상황이야. 얘도 실근 두 개. 어? 뭐야 이게? 답이 기억 많이? 맞아요? 어? 그래 보이지 않았네? 응? 5번이에요? 5번이 되겠어. 뭔데? 다 맞대? 네, 더 왜 그러니? 자, 얘가 지금 2분의 1 됐지? 응. T는 얼마여야 돼? 아, T구했잖아. T구했잖아. A 양 구했네. 아, 그치? 왜 그래? 자꾸 뭐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A? 이렇게 되는 거야? 응. 2분의 1 되니까 A 값이 어떤 거야? 2분의 1이 되는 거지. 얘 기준으로, 얘 기준으로 한 개 되는 거 맞아요. 그죠? 그 다음 걔보다 크면은 안 맞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걔보다 작으면은 두 개 되는 거지.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요. 그럼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잘랐는데 머리를 너무 화끈하게 쳐가지고 내 멘탈도 화끈하게 날라가고. 괜찮아요? 고마워요. 이럴 것 같아요. 자. 다음 그 전에 것도 한번 봅시다. 근데 그 전에 거는 사실 똑같아. 지금 이 이야기가 지금 선생님이 이거 세 가지로 나눠서 풀어줬잖아. 그지? 그 중에서 그냥 마지막 거 있지. 마지막 거. 그 얘기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얘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지금 요 N만 이쪽으로 넘겨서 이 얘기를 그린 다음에 위안을 붙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치?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요거네. 그지? 그자 모든 실수 XN에서 이 부등식이 성립할 때 지난 시간 선생님이 방정식의 활용이랑 부등식의 활용이랑 두 개 설명하면서 방정식의 활용은 이렇게 그냥 교점의 개수가 결국 그 방정식 실근의 개수가 됩니다. 그걸 이용해서 실근의 개수를 구할 때는 교점을 이용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었고 부등식의 활용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결국은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이 존재할 겁니다. 이런 상황. 이걸 증명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가장 기본이 뭐냐면 여기는 얘의 뭐가 최대값이 얘보다 작거나 같음을 보여주면 끝납니다. 요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증명하는 그 방법 자체는 되게 심플해요. 그지? 부등식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 fx가 이렇게 gx 이렇게 돼 있었어. 만약에 이렇게 되면 보여줄래. 그렇다면 여기는 얘의 최대값이 다시 얘는 넘겨야겠구나. 이렇게 되면 보여달라. 그럼 여기는 얘의 뭐가? 최소값이 이번엔. 그죠? 얘보다 다 큰 걸 보여달라니까 얘 중에 제일 작은 걸 기준으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여주면 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그런 흐름만 알고 있으면 별로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값은 결국 이 A의 범위를 구해달라는 건 결국 뭘 구해달라는 걸까? 여기는 얘의 최대값을 내가 구할 수 있어. 만약 그 값이 예를 들어 3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오케이? 가정을 해보자. 뭐 최대값이 얘의 최소 다시 최대값 맞죠? 얘의 최대값이 예를 들어서 뭐 제 3이래.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봐. 그러면은 여기는 얘가 얘의 최대값이 3이었으니까 여기는 얘가 뭐보다만 크면 3보다만 크거나 같으면 다 성립할 거 아니에요. 그럼 A의 범위는 3보다 크거나 같군요. 이렇게 판단하면 끝나겠다. 됐죠? 그러니까 얘의 최대값 구해주세요라는 문제로 바뀌는 거고 얘에 대한 최대값 구하는 문제는 당연히 미분 쪽으로 들어가도 되고 그죠?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도 되겠어? 미분해야겠다. 그죠? 미분을 생각하면 되겠다. 넘어갑니다. 따로 설명 안 할게요. 최대값 구하는 건 그냥 계산만 복잡할 뿐 뭐 크게 의미 있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다음 여기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번에는 여기 얘랑 여기 얘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이걸 항상 만족시키는데 이 범위에서 얘를 항상 만족시키. 그럼 얘는 똑같이 하면 되겠지. 이 범위라고 하는 건 x가 양수인 범위잖아, 그렇지? 그럼 내가 x를 이쪽으로 넘겨버릴 상관 없거든요. 이렇게 그럼 내가 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까요? 있겠죠. 어떻게든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저 범위에서.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 없는 상황이니까 여기는 얘 뭐가? 최소값이. 그죠? 얘 최소값이 이번에는 여기는 얘보다 크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실수 A의 최대값을 계산할 수 있게. 그
근데 요인이 얘가 최대값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다면 최대값에 다시 최소값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다면 최소값에 대체할 수 있는 만한 값을 하나 선택한 다음에 보이는 계리 기준을 판단하면 된다고 했었지. 이거 생각할 수 있겠니? 이거 실제로 한번 풀어보자. 좀 애매하니까 한번 넘겨놓고 생각했어요. 그다음 요인이 얘에 대해서 지금 좀 생각해보고 싶나 봐. 그래서 fx를 뭐라고 나왔어요? x분의 탄젠트 2x라고 나왔어요. 요것도 사실 다르게 푸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긴 하네.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증명하고 싶잖아, 그지? 두 가지로 풀어줄게요. 자, 그럼 여기는 얘는 일단 미분을 해봅시다. 그럼 뭐가 돼요? x의 제곱에. 자, 탄젠트 미분하면 뭐가 되니? 오케이, 시컨트 제곱. 그러면 시컨트 제곱에 2x에다 곱하기 2였을 거야. 그죠? 여기다 요거 그대로 써주니까 x 이렇게 될 거야. 됐죠? 요거는 x가 얘랑 곱해져 있는지 사실 얘랑 곱해져 있는지 헷갈리니까 요거는 이렇게 앞으로 써주는 게 좋아요. 습관적으로. 됐죠? 그 다음 마이너스 해주고 얘는 그대로 쓸게요. 탄젠트 2x. 그렇죠. 그 다음 요인 얘는 미분하면 1일 테니까 얘가 0 되는 거 찾아주세요. 이런 뜻이겠네요. 됐죠? 어떻게 될까요? 보니까 요인 얘는 뭐야? 코사인 2x 분의 1이죠. 얘는 뭐야? 코사인 뭐야? 사인 됐어. 코사인 2x의 제곱 분의 2x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 네. 계산하기 싫다 그지? 두 번째 방법. 이렇게 갈게. 아예 애시당초 처음 식으로 바라볼게요. 자, 사인 2x의 그래프 그릴 수 있지 않니? 사인 x의 그래프가 어떻게 돼 원래? 이렇게 되지. 여기 얘가 이렇게 될 거야. 그치? 여기 2분의 파이였어.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였어. 선생님이 그래프 이렇게 압축하고 팽창하고 막 이런 거 설명해줬지? 그러니까 x 대신에 2x를 집어넣었으니까 얘는 이만큼 압축이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 2분의 1은 압축된 거니까 얘가 4분의 파이면 되겠네. 그치? 됐어? 이렇게 된 상태고 여기 얘가 0에서부터 4분의 파이 사이에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요것만 이렇게 되죠. 됐죠? 그럼 AX에서 여기 얘가 여기 얘보다 더 크고 싶은 거니까 A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그죠? 된다. 이거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요거 이해 돼요? 그럼 얘가 이렇게 그려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그러면 탄젠트 여기서의 기울기가 얼마니? 탄젠트의 기울기가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상식적으로 이거 되게 쉽게 풀 수 있어요. 진짜 쉽게 풀 수 있어. 봐봐. 이렇게 돼 있지. 이게 사인이야. 요거에서 이거 기울기가 얼마일까? 요 기울기. 요게 지금 y는 뭐냐면 사인 x고. 그때 여기 얘 기울기가 얼마일까? 너무 간단한 얘기야. 요거 뭐 하면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될 거고 거기다 0 넣으면 뭐가 돼요? 1이 되죠. 근데 이거 기울기 뭐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요 x분의 sin x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렇게 바라봐도 되잖아. 맞아? 그냥 0,0에서의 기울기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극한이 사실은 뭐였어? 기울기를 의미하고 있는 거야. 여기는 얘를 좀 주의 깊게 봐봐. 그러니까 요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얘가 0으로 가까이 한없이 가까이 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sin x랑 x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얘를 확대, sin x를 내가 확대해. 지금 여기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렇지? 여기를 확대했어. 확대. 이렇게 확대를. 그럼 얘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야? 거의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걔 여기는 얘를 또 확대해. 그럼 또 확대돼. 그럼 거기는 걔 어떻게 되겠어? 거의 뭐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다 보면은 거기는 그냥 결국 뭐가 되겠어? y 있는 x라는 이 직선이랑 거의 비슷해지고. 이해 돼? 여기 얘 기울기가 얼마였구나? 된다? 됐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봐봐. 똑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극한 또 하나 알고 있지 않니?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요? 0으로 갈 때요. x분의 탄젠트 x가 1이래. 아이고 무슨 말이야? 탄젠트 x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여기는 얘에서의 이 기울기는 얼마였구나? 1이래. 됐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되면 얘를 내가 2분을 팍 압축했잖아. 얘는 반을 딱 줄었어요. 그냥 이렇게 이 기울기는 얼마겠어요? 원래는 이거 분의
이거가 이렇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거분의 이거가 1이었다는 소리잖아. 네. 근데 걔가 반으로 줄은 거지. 이거분의 이거가 되는 거잖아. 네. 기울기는 2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왜? x의 증가량이 반으로 줄었는데 y의 증가량이 빠졌어. 맞아? 네. 2분의 1분의 1이니까 그리고 두 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얘는 이해돼요? 네. 오케이. 확실히 알겠니? 네. 승민이 알겠어? 모르겠지. 잠깐 졸았죠? 아 이거 들어요. 너무 웃긴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정적분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알았죠? 잠깐 쉬었다가 10분만 쉬었다가 부정적분 들어갈게요. 봅시다. 오늘은 이제 적분 들어갈 날이에요. 적분은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적분은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분에 대해서 하나씩 좀 개념적으로 차근차근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싶은 단어는 일단 적분이라는 걸 적분입니다. 그래서 적분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우리 미적분에서 했잖아. 이제 처음 하는 건 아니잖아. 적분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어. 그치, 두 가지가 있죠. 부정 적분이라는 게 있고 정적분이라는 게 있어요. 정적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는 얘는 얘 태생은 어디서 시작을 한 거니? 얘 정의는 뭐였어? 부정 적분의 정의는 뭐였어? 정의되어 있지 않은 적분이긴 한데 얘 정의가 뭐였지? 부정적분은 어떻게 정의가 됐어? 부정적분의 시작은 어디서 정의가 된 거냐면 얘는 미분의 역 연산이다. 반대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된 애가 부정적분이었어. 그죠? 근데 정적분이라는 건 또 시작이 달라요. 얘는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 얘는 급수라는 곳에서 시작을 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분? 그치. 구적법으로부터 정적분의 정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두 개는 완전 다른 함수잖아. 두 개는 다른 상태야. 완전 다른 상태. 그러니까 쟤네들이 똑같이 지금 적분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긴 하지만 쟤네들이 아예 태생 자체가 다르단 말이야. 그러다가 요거 두 개가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하는 엄청난 발견을 통해서 저기는 제가 연결이 됩니다. 봐봐. 기호는 똑같이 써요. 부정적분 어떻게 써요? 인테그랄 fx dx 이렇게 씁니다. 그죠? 정적분 어떻게 써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쓰죠. 근데 얘네들의 시작은 완전히 달랐거든? 완전히 시작은 달랐어. 근데 쟤네들 저렇게 똑같이 쓰는 이유가 사실 저 미적분의 기본 정리 때문에 그래요. 그 미적분의 기본 정리에서 우리가 했던 뜻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라고 하는 거는 dx 이렇게 되면 얘는 결론이 뭐가 됐었냐면 fx 기준으로 b 넣고 a 넣고 빼버리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얘가 의미하는 게 사실 fx의 부정적분 아니니? 그죠? 그러니까 정적분을 계산할 때도 이제 부정적분의 도움을 받기 시작한 거야. 급수로 계산하지 않아요. 부분부정법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어. 그렇게 되면서 아 그럼 여기는 부정적분이라는 거랑 결국 정적분이라는 건 같은 거니까 같은 적분이라는 이름을 써야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해돼요? 쟤네들 태생은 완전히 다르지만 어미는 다르지만 결국 형제였던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이 미적분의 기본 정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정리이긴 한데 여기는 얘를 증명하는 과정 자체는 사실 미적분 원에서 배워요. 그리고 그렇게 크게 다루진 않아. 나도 얘를 좀 크게 다뤘으면 좋겠거든 사실은. 왜냐면 제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정적분이랑 부정적분이랑 연결시키는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크게 부각이 안 된 것 같아서 미적분의 정리가 미적분의 기본 정리가 뭐예요? 라고 하면 대답을 못해요. 그렇죠? 네, 선생님이 예전 강의에 저걸 증명하는 게 하나 있거든? 요 강의에다 링크를 하나 걸어놓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확인해 궁금한 사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 때문에 얘랑 얘랑 지금 같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배우는 적분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뭘 기준으로? 미분의 역 연산의 기준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됐어? 응. 너희 다음 교육과정에서 이 구분구조법 전체가 빠졌어. 아, 없어졌어. 아니 없어. 안 배워. 너희 다음 교육과정에서. 이게 너희 다음 차수 있지. 맞아? 부럽지. 걔네들 그거 안 배워요. 이거 힘들었었잖아. 이제 되게 힘들었을 텐데. 어쨌든 저기 제가 빠지면서 적분이라고 하는 건 그냥 미분의 역연산으로 정도, 그러니까 미분의 역연산 정도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적분을 계산하는 거는 그리고 부정적분만 계산할 줄 알면 누구나 다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제 생각을 할 거냐면 저희는 저 부정적분이라는 저 개념을 가지고 저희는 제를 가지고 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봐봐. 부정적분이라는 거는 그냥 인테그랄 써가지고 fx dx라고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여기는 얘를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뭐라고 써요? 라지 fx 이렇게 쓰잖아, 그지? 그다음 플러스 c 이렇게 씁니다. 여기 얘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고요? 적분 상수라고 부르고요. 적분했을 때 항상 여기 얘가 붙어요. 왜냐면 상수는 미분하면 뭐가 될 테니까 무조건 0이 될 테니까, 그렇죠? 다시 이제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얘네들의 관계는 뭐 이거지? 여기는 얘를 뭐하면 미분하면 얘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얘를 뭐 해주면? 적분해주면 얘가 됩니다. 근데 적분해주면 얘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쟤네들의 관계에 좀 주목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미적분 1에서 배웠던 적분이라고 하는 거는 적분하기가 너무 쉬웠어. 그치? 5밖에 없었으니까 함수가. 다항함수밖에 없었으니까. 그죠? 다항함수밖에 없었으니까 적분하기 너무나 쉬웠거든? 그러니까 봐봐. 인테그랄 해가지고 x의 n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적분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 이제 습관적으로 아이고 얘는 뭐 n 더하기 1분의 1 요거에다가 x의 n 더하기 1 제곱 여기 더하기 c 이렇게 되겠군요. 이렇게 바로 판단할 수 있잖아. 근데 이제는 여기 들어가 있는 이 함수가 다항함수뿐만 아니라 지수함수, 로그함수, 뭐 삼각함수 등등등 초월함수들 다 들어가고 막 합성함수, 몫의 미분법 해가지고 막 다 들어간단 말이야. 오케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저기 있는 쟤를 내가 판단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저기 있는 쟤에 대한 공식을 다 만들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풀리지 않아. 실제로 적분이 되는 함수가 적분이 되지 않는 함수가 더 많습니다. 적분이 안 되는 함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계 제일 뭐 적분 대회 뭐 이런 것도 있어. 적분이 안 되면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막 이렇게 돌아 하면서 이렇게 적분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얼마나 적분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부터 배우는 적분 되게 어려운 적분들이에요. 근데 사실 그 근본이 뭐냐면 그 근본이 뭐냐면 이거야 이거. 적분을 해주세요라는 그 개념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미분의 역연산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적분했을 때 여기 있는 얘를 구하고 싶잖아. 얘를 구하고 싶잖아. 그럼 나는 애시당초 여기 있는 얘부터 생각을 하는 거야. 얘부터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냐면 뭘 미분하면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될 게 분명한데 그럼 얘를 뭘 미분하면 얘가 됐을까? 뭘 미분하면 얘가 됐을까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하면서 적분을 바라봐요. 오케이? 다시 여기 얘 공식이 이렇게 나온 이유가 너무 간단해. 그냥 이런 거였어. 뭘 미분하면 x의 n제곱이 될까를 생각해본다면 여기 얘 차수가 n차니까 얘는 일단은 n 더하기 1차를 미분해야 얘가 나올 것 같아. 그치? 근데 얘를 실제로 미분해버리면 얘는 n 더하기 1에다가 x의 n제곱이 될 게 분명하잖아. 그럼 얘랑 다르니까 여기 이만큼을 좀 상쇄시켜서 없애줄 필요가 있었지. 그러니까 여기 앞에 뭘 붙인 거야? n 더하기 1분의 1을 붙인 거야. 그러니까 얘를 적분한 결과가 뭐가 됩니다? 얘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애시당초 처음에 적분해서 적분 공식이 이렇게 나왔을 때도 우리의 생각은 뭐였냐면 적분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얘가 목적이야, 목적.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있는 얘를 미분했을 때 얘가 되는 그 얘를 찾아주세요가 결론이란 말이야. 이게 적분의 핵심이에요. 여기 있는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지금 이 개념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적분이 한결 싫어질 겁니다. 오케이? 얘를 한번 들어보세요. 얘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거 있어요. x분의 1 dx래요. 뭐가 될 것 같아? 관심이 뭐라고? 뭘 미분했을 때 이런 애가 나올까요? 그럼 어디에 단원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미분 단원에서 초점을 맞추는 거야. 우리가 배웠던 미분들 중에서 뭘 미분했을 때 x분의 1이 나오니? ln x였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적분하면 뭐가 되냐면 ln x가 돼요. 근데 얘는 좀 조심해야 될 게 여기는 이 x값은 사실 양수, 등수는 다 가능하잖아. 근데 여기는 얘는 지금 양수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절대값이 하나 박혀져. 절대값 무조건 들어가. 이 절대값 놓치면 안 된다. 맞지? 얘 절대값 무조건 들어가요.
됐어? 왜냐면 이거 봐봐. 여기는 얘가 x, 그러니까 x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상태에서 얘를 그럼 미분하면 얘가 되나요? 절대값 x를 미분하면 절대값 l, l 다시 l은 절대값 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 과연 되나요?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x가 양수일 때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럼 얘는 ln 뭐였겠어? 그냥 x였겠지? 그거 미분하면 뭐가 됩니다? x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x가 음수였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ln 뭐가 되겠어? 절대값이 마이너스 x로 풀려나올 거 아니야, 그치? 이거 미분해버리면 뭐가 돼요? 어이구, 마이너스 x분의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서 어이구, 얘도 x분의 1. 그러니까 뭘 미분했을 때? 얘를 미분했을 때도 x분의 1 되지만 얘를 미분했을 때도 x분의 1. 그러니까 여기 얘는 절대값 붙여서 ln 절대값 x가 됩니다. 적어 놓치면 안 돼. 그렇죠? 다시 x분의 1을 적분했을 때 결과는 뭐가 돼버려요? 절대값, 다시 ln 절대값 x가 됩니다. 절대로 놓치면 안 돼. 알았죠? 그럼 이제 좀 더 이렇게 더 할 수 있나 보자. fx의 제곱에 f'x를 미분, 아니 적분해서 얘를 적분해서. 그럼 우리의 관심은 뭐라고? 뭘 미분했을 때 제가 될까? 좀 쉽게 가볼게. 이렇게 붙여줄게. 뭘 미분했을 때 제가 될까? fx의 전체 세제곱을 미분하면 제가 되잖아, 그치? 얘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어떤 의미지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뭘 미분했을 때 얘가 될까요? 얘가 될까요? 뭘 미분했을 때 얘가 될까요? 자꾸 바라보면서 적분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이게 나중에 어디서 배우는 거냐면 치환적분이라고 해서 이게 안 보일 때는 치환적분을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할 겁니다. 오케이? 이쪽에다 배울 거야. 어쨌든 여기는 뭘 미분했을 때 얘가 되나요? 다시 뭘 미분했을 때 얘가 되나요에 대한 그 관점을 정확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알았죠? 그럼 마지막 하나만 더 할까? 이런 건 어때? fx분의 f 타임 x 뭐가 될 것 같아? ln 그렇지, ln fx c 이렇게 됩니다. 라는 사실. 그죠? 좋아요. 그러면 이제 봐봐. 그럼 우리의 관심사는 결국 어디로 꽂힐 수밖에 없냐면 미분에 꽂힐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미분했던 걸 다시 한번 좀 떠올려보자. 그러니까 우리 초월함수의 그 부정적분이다. 초월함수의 부정적분이라는 결국 어떤 개념으로 가는 거냐면 초월함수의 미분이 뭐였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뭐였냐면 초월함수, 가장 기본적인 초월함수의 부정적분들을 좀 생각해보고 싶어요. 일단 간단하게 봅시다. 뭐부터 볼까? 초월함수 중에서 뭐 볼까? 상한함수 먼저 보자. 상한함수. 자, 여기 sin x가 있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뭘 미분하면 sin 되니? 그렇지.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sin 되니까 마이너스 sin을 미분하면 코사인 될 거야. 뭔 소리야? 마이너스 코사인을 미분하면 sin 될 거 아니야. 그죠?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c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또 그럼 반대로 코사인 x 뭘 미분하면 코사인 됐죠? 그렇죠, 사인이죠. 이제 사인 x 플러스 c가 됩니다. 간단하죠? 그럼 또 미분해서 탄젠트가 나왔던 건 없었어. 그죠? 미분해서 탄젠트 나온 거 없었잖아. 그죠? 미분해서 탄젠트 나온 거 없어. 그럼 미분해서 나올 수 있던 게 또 뭐 있었지? 이런 거 있잖아요. 시컨트죠. dx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역시 얘가 탄젠트 dx. 거꾸로 보니까 좀 헷갈리지. 그렇지? 잘 봐야 돼. 됐어? 그럼 또 뭐가 있었을까? 그렇지. 그리고 코 시컨트 제곱의 x dx dx 얘는 뭐겠어? 마이너스. 그렇지. 코 탄젠트 x 플러스 c. 또 뭐가 있었니? 미분에서 결과가 나왔던 게? 시컨트 탄젠트 뭐 이런 거 있지 않았니? 네. 맞아요? 시컨트 탄젠트 얘는 뭐였어? 시컨트. 시컨트를 미분하면 여기는 얘 결과가 났었지? 네. 맞아? 플러스 C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지? 코시컨트 X. 그렇지. 코시컨트 X, 코탄젠트 X 이런 것도 있었지? 네. 얘는 뭐였어? 마이너스 코시컨트 미분하면 이거에 마이너스 나오니까 마이너스 코시컨트 X 플러스 C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맞아요? 어렵지 않죠?
헷갈린다. 나중에 보면 되게 헷갈려요. 우리가 미분에만 좀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거꾸로 생각하는 게 좀 힘들어. 그러니까 적분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결국 뭐라고요? 써놓지. 적분에서 봐달라는 거는 이거 아니에요. 뭘 미분하면 fx가 되니 뭘 미분하면 fx가 되니 이 관점을 가지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걸. 오케이? 그 다음 초월함수 중에 삼각함수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 지수함수도 있었죠? 맞죠? 자, 뭘 미분하면 2x가 될까요? 그치. 얘는 2x가 될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잘 봐야 돼. ax는 뭘 미분하면 ax가 될까? 그쵸? ln a분의 뭐가 됩니다? a의 x가 됩니다. 왜냐면 ln a 미분하면 뭐가 되니까? 아니 뭔 소리야. a의 x제곱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a의 ln a가 되니까. 그죠? 반대로 ln a분의 a의 x제곱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봅시다. 뭘 미분하면 x분의 1이 됐죠? ln x 잘 되겠다. 여기서는 이제 이건 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로그 a의 x 이런 거잖아. 요걸 미분하면은 요건 사실상 뭐라고 쓸 수 있으니까 로그 a분의 로그 a분의 ln x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육변함수를 너무 쉽게 바뀌는 거니까 얘는 굳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요 정도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 봐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만약에 ln a 곱하기 x 요 부분의 1이다 뭐 이렇게 돼 있었대. 만약에 그렇죠. 로그 ax 미분하면 얘가 되잖아. 그렇지?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바라보겠니? 아니면 ln a는 바깥으로 빼놓고 이렇게 바라보겠니? 이렇게 바라볼 거야. 그렇지? 그럼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뭐가 됩니다? 그리고 ln a분의 뭐가 되겠어요? 다시 ln a분의 ln 절대값 x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로그 a의 절대값 x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붙었다. 이거는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만 바라보면 돼요. 지수에서. 아니 로그에서.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확하게 써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파트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건 지운다. 이건 필요 없죠? 여기 여기서 필요 없지. 지금부터 말하는 게 정말 중요해.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면 그거는 죽은 개념입니다. 그렇죠? 뭘 할 거냐면 항등식이라는 걸 할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오케이? 항등식. 항등식의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나요? 일단은 우리가 등식이라는 걸 배워요. 등식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등식은 크게 몇 가지가 있죠? 부등식은 이거야. 부등호가 있는 식이 부등식이고 등호가 있는 식이 등식이에요. 오케이? 등식은 크게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받아보는 방정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항등식이라는 게 있어요. 방정식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 항등식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방정식에서 내가 방정식을 푼다 뭐 이런 개념은 여기서 핵심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근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죠? 항등식에서 구하고 싶었던 대상은 뭐였냐면 사실상 근이 아니라 계수였어요. 맞아요? 방정식은 그냥 예를 들어서 방정식은 뭐예요? 방정식은 그냥 이렇게 한번 써볼까? 이렇게 한번 써보자. 예를 들어서 아니야 이거 말고 일단 이거 보자. 등식에 기본 성질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 성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는 b라고 이런 식이 있었어. 그럼 등식의 기본 성질은 여기다가 무슨 짓을 해도 똑같아요. 더하기 c 더하기 c를 해도 똑같고요. 빼기 c 빼기 c를 해도 똑같고 곱하기 c 곱하기 c를 해도 똑같고 나누기 c 나누기 c를 해도 똑같아요. 그죠?
근데 항상 이미 나누기 C를 할 때는 C가 0이 아니다라는 보장을 가지고 해주세요. 오케이? C가 0이 아니다라는 보장을 가지고 해주세요. 이게 등식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라고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가 등식의 성질에서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항이라는 걸 잘 할 수 있나요? 이항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등식의 성질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 2x-4는 6이래요.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러면 여기는 얘를 이쪽으로 넘겨요. 여기 가장 기본은 사실 똑같이 더하기 4를 했고 똑같이 더하기 4를 해주세요. 이런 뜻이었지? 맞아? 그래서 얘는 2x가 뭐가 됩니다? 1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내가 2로 나눠주세요. 2로 나눠주세요. 이런 개념은 똑같이 지금 0이 아닌 값을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x는 5가 됩니다. 이렇게 푸는 게 다 등식의 기본 성질을 가지고 하는 거였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있지. ax는 b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기는 얘 해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x는 뭐가 됩니다? a분의 b가 됩니다. 라고 함부로 쓰면 안 됐었어. a는 0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 얘는 뭡니까? 문자잖아. 얘가 0이 될 수도 있는 거야. A가 0이 아닐 때만 이런 식으로 나눌 때 항상 여기는 얘가 문자였을 때 걔로 나눴을 때 양변일 때 나눴을 때 여기는 얘에 대한 생각을 반드시 꼭 해줘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여기는 얘를 그러니까 봐봐 다시 자 여기는 얘를 가만히 봐 여기는 얘는 사실상 식은 그냥 이렇게만 줬잖아? 그럼 이거는 사실 지금처럼 방정식이었을 수도 있어 근데 여기에 뭐일 수도 있어 사실? 상등식일 수도 있어 그치? 이걸 만족한 x값을 구한다 그러면 좀처럼 a분의 b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물론 a는 0이 아니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항등식이었어 그럼 x가 궁금한 게 아니라 뭐가 궁금한 거야? 개수들이 궁금한 거야 개수들은 다 0이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이해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등식을 바라보면서 걔가 방정식인지 항등식인지 사실 너희가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봐봐 예를 들어서 지금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얘기 핵심은 이거다. 자, x 더하기 1 요거 전체 제곱이 있었어. 요거는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입니다라고 쓰는 이것 하나의 등호가 들어있는 식이야, 등식이야, 그렇지? 저기는 저 등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 저기는 제 x 값을 구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란 말이야. 그렇지? 저거는 항상 성립한 모든 x에서 무조건 성립하는 항등식이야. 맞아? 근데 만약에 x 더하기 1 요거 전체 제곱이 그냥 x 더하기 1이라고 이렇게 줬다고 쳐보자. 그럼 여기는 얘랑 윈이 얘랑 우리가 딱 보자마자 여기는 얘랑 윈이 얘랑 같지는 않잖아 그지? 그럼 이걸 만족한 x값을 구해주세요 쟤는 방정식으로서의 해석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 여기까지 돼요? 그럼 봐봐 같은 등식이라서요 여기 있는 이 식은 항등식이거든? 항등식에서 이 등호가 의미하는 거는 두 개의 식이 완전히 뭐예요? 같아요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등호가 의미하는 거는 얘랑 얘랑 같게끔 해주세요 그렇게 x값을 구해주세요라는 뜻인 거야. 맞아? 네. 어쨌든 여기는 얘랑 얘랑 같아요라는 결론이 나오긴 하잖아. 그지? 근데 여기 봐봐. 얘는 이거랑 이거랑 완벽하게 같아요. 완벽하게 같아요. 얘랑 얘는 완벽하게 같진 않아. 이거 반죽. 이게 두 개 같게 하는 x값을 내가 따로 구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런 식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 항등식이라고 부르고요. 여기는 이런 식을 뭐라고 부릅니다?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죠? 근데 잘 봐라. 항등식이면은 내가 이 식에다가 양변에 똑같이 1, 1 더해야 되고 2, 2 더해야 되고 3, 3 곱해도 돼. 5, 5 나눠도 된다. 그치? 이거 두 개씩 똑같이 미분해야 되고 이거 두 개씩 똑같이 적분해도 돼요. 그래 똑같을 거야. 이유는 원래 같았잖아. 두 개 같았어. 다시 봐봐. 여기는 얘랑 한번 미분해 볼게요. 똑같이 내가 이 식을 x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됩니다? 2에 x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요. 맞아요? 이거 미분하면 뭐가 됩니다? 2x 더하기 2가 됩니다. 미분에는 같은 식이 나와요. 반대로 여기 적분하고 적분해도 여전히 같은 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 얘는 무슨 식이니까? 항등식. 근데 봐봐. 여기 똑같이 등식이었어. 그래서 내가 여기 얘를 뭐 해봤다? 미분해봤다? 그럼 얘는 뭐가 돼요? 2x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얘는 뭐가 됩니다? 1 이렇게 되죠. 그럼 잘 봐라. 자, 여기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그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 또는 0이 될 겁니다.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는 이걸 만족하는 그 방정식의 그는 뭐가 될까? 2분의 1 넘어가고 1 넘어가고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잖아. 달라졌어. 그치? 봐봐. 여기서 얘가 의미하는 거는 실제로 그냥 이 등식을 만족하는 그 근 구해주세요야. 그죠? 그냥 이걸 만족하는 x좌표 구해주세요. 그러면 얘가 됩니다. 얘가 됩니다라는 얘의 의미는 뭘까요? 미분했잖아. 미분의 의미는 뭐야? 기울기거든?
미분의 의미 뭐야? 기울기거든. 그럼 얘랑 얘가 기울기가 같은 점 찾아주세요라는 의미로 완전히 문제가 바뀌어버려요. 오케이? 그러니까 방정식은 내가 함부로 미분하고 그럼 돼야 안 돼? 안 돼요. 방정식이나 부등식 같은 거 함부로 미분하면 안 돼요. 여기는 항등식일 때만 내가 함부로 미분하고 적분하고 해도 얘는 완벽하게 똑같은 식입니다라는 그 기본적인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게 장황하게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 오케이? 두 개가 항등식이어서 항상 같은 식이었어. 그런 상황일 때는 내가 두 식을 그냥 함부로 적분해도 되고 미분해도 되고 뭘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 오케이? 수학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0으로 나누거나 그런 짓만 안 하면 돼.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항등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까지 너희가 충분히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알았죠? 이거 가지고 장난 많이 쳐요. 항등식 가지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문제 풀면서 한번 보여줄게. 항등식이니까 양자 똑같이 적분해도 되죠? 이런 얘기 선생님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알았죠? 좋습니다. 넘어가서 여기까지 다 이해됐죠? 그럼 이제 적분해 봐.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싶은 건 적분이거든. 적분. 적분의 핵심은 뭐라고 했어? 뭘 미분하면 fx가 되는지를 찾아주세요. 근데 그게 잘 안 보일 수도 있잖아. 그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뭘 미분해야 저게 되는지가 안 보이는 상태에서 두 가지의 뭘 주는 거냐면 팁을 주는 거야. 두 가지의 팁을 주는데 그 두 가지의 팁을 뭐라고 부르냐면 치환적분이라고 부르고 부분적분이라고 불러. 그 치환적분이랑 부분적분을 잘 하는 방법까지 오늘 정확하게 좀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갑시다. 알았죠? 잘 안 보일 때 하는 짓인데 어차피 그게 보일 수도 있어. 그 똑같은 짓을 치환 적분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여기는 이 개념에 따라서 그냥 적분으로 그냥 접근할 수도 있고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일단 봐봐.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치환 적분 얘기 먼저. 치환 적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얘는 합성 함수에 미분의 역연산이에요. 오케이? 치환적분은 뭐라고요? 합성 함수의 미분의 역연산입니다. 적분 자체가 뭐였어? 미분의 역연산이었잖아요. 그치? 그중에서 우리가 치환적분이라고 부르는 이 아이는 합성 함수의 미분에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봐봐. fx에다가 이렇게 하자. 자, gx에다가 fx 이렇게 곱했어요. 한 번만 할까? fx에다가 gx를 곱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합성을 했어요. 합성을 했다. 여기는 얘를 내가 이렇게 미분하면 그 결과가 뭐예요? 그렇지, f' gx에다가 곱하기 그렇지, g' x겠죠? 그럼 반대로 봐봐.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 식도 여전히 뭐야? 항등식이거든?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이 식을 똑같이 내가 부정적분을 해보겠다 라고 생각해볼게. 그러니까 뭘 할 거냐면 얘 먼저 써보자. 부정적분에서 f' gx 에다가 g'x를 이렇게 곱해가지고 그걸 내가 x 적분했어. 그럼 얘는 미분한 거잖아. 미분한 거 내가 다시 적분한 거니까 뭐가 되겠어? 원래 함수 얘가 되겠죠. 이런 적분 함수 플러스 c는 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나온 걸 가지고 우리가 치환 적분이라고 이제 치환 적분이라는 그 컨셉 그 도구를 이용해서 푸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지금 얘가 이렇게 됐는데 뭘 미분하면 얘가 되는지가 안 보였을 때 해결 전략이에요. 됐어? 뭘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됩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보이잖아. 그치? 근데 뭘 미분했을 때 얘가 되는지 안 보였을 때는 이런 상황에서 치환 적분을 사용하면 풀려요.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일 때. 그렇죠? 그럼 봐봐. 여기서 이런 얘기 잠깐만 해볼게. 자, dy, dx라고 하는 거 있지? 여기는 얘는 사실상 기호가 이렇게 잘려있는 거고 이렇게 잘려있는 거야. 그치?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는 얘를 막 dt 이렇게 하고 막 dt 이렇게 하고 그 다음 dx 이렇게 막 바꾸고 했었잖아. 얘는 dy dx라고 하는 거는 분수의 성질을 그냥 갖기 때문에 여기는 얘를 하나의 그냥 문자 하나의 문자로 바라봐도 사실상 무방해요. 오케이? 무방합니다. 여기는 이 개념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보자.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이런 짓을 해요. 자, 여기 들어가 있는 거 있지?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있지? 거기 있는 걔를 내가 잠깐 t라고 치환을 합니다. 지금 얘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 그냥 얘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야. 얘를 치환했어. 그럼 여기는 얘가 뭐가 될까요? 현재 식은 f 프라임 t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여기는 얘는 g 프라임 x에 뭐가 됐어요?
dx가 됐어. 그러면 봐봐. 얘는 t에 대한 함수로 바뀌었잖아. 그럼 걔의 적분 변수, 여기는 얘도 t에 대한 변수로 바뀌어야 되지 않니? 그치? dt로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이 상황에서 여기서 내가 양변을 똑같이 뭐 해볼까요? 미분해볼게요. 그럼 뭘로 미분하냐면 일단은 x로 미분해보자. 됐어? 그럼 얘는 g'x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얘가 뭐가 돼요? dt, dx 이렇게 될 거야. 근데 내가 궁금한 게 dx를 뭘로 바꾸고 싶어? dx를 뭘로 바꾸고 싶어? dt로 바꾸고 싶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내가 g'x의 dx는 dt다 이렇게 바꿔도 괜찮겠네? 이해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한 방에 여기 있는 얘가 뭘로 바뀌어버려? dt로 바뀌어버려. 이해 돼요? 그러니까 결론 뭐가 됩니다? 얘는 f't의 dt가 됩니다. 어이구 그럼 얘는 뭐겠어요? large f 그냥 F죠. 적분한테 미분한 거니까 F에다가 T 플러스 C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그 T가 원래 뭐였어? GX였잖아. 결론은 뭐가 된 거야? FGX 플러스 C가 된다. 이런 결론이었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시간 적분의 기본은 합성함수의 미분인데 여기는 얘는 안 보였을 때 쓰는 거예요. 안 보였을 때. 그럼 여기서 일단 좀 요 얘기 좀 더 뭐, 얘기 좀 더 해보자. 그러니까 하나는 이쪽은 지금 x에 대한 식이야. 이게 있었어. 근데 이쪽은 막 t에 대한 식이야. 이렇게 있었어. 만약 이렇게 있었대. 그럼 내가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를 x로 미분해도 되고 t로 미분을 해도 되잖아. 그렇지? 그냥 x에 대한 거랑 x를 못할 거고 x에 대한 거랑 dx에 대한 관계랑 t랑 dt에 대한 관계를 지금 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잘 봐봐. 여기 있는 얘네들은 xn에서 미분하면 얘는 뭐가 돼요? ex 더하기 2가 돼요. 그럼 얘도 xn에서 미분하면 얘는 3t제곱 더하기 2 요거에 dt, dx가 되겠지. 맞아? 그러고 나서 여기 있는 얘를 이쪽으로 넘겨.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ex 더하기 2에 뭐가 돼요? dx. 그럼 얘는 3t제곱 더하기 2에 dt 이렇게 된다. 그치? 다르게 여기 있는 얘를 내가 t에 대해서 미분해 볼게. 이거는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돼요? 얘는 ex 더하기 2에 dx, dt가 될 거야. 그 다음에 그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뭐가 돼요? 3t제곱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럼 얘도 여전히 여기는 얘를 이쪽으로 넘겨버려. 똑같이 이 식이 나오지. 결론은 이런 식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거를 그냥 우리끼리 약속으로 이렇게 하자. 약식 미분이라고 할게. 약식. 그러니까 이렇게 한 문자에 대해서 미분해서 이런 형태를 사실 만들어야 정상이거든. 얘를 만들어야 정상인데 그냥 얘를 미분한다면 거기다 dx 하나 곱해주고 여기다가 요거 미분한다면 거기다 dt 하나 곱해주자. 이렇게 미분해도 결과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gt dx gx g'x dx 얘 미분하면 1이니까 dt 이렇게 하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이렇게 하는 거 약식 미분이라고 할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여기는 요 개념만 정확하게 달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런 상황이었을 때 다시 이런 상황이었을 때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얘를 기준으로 내가 t라고 치환을 해버리면 걔를 통해서 이런 형태로 바꿔서 문제를 풀 수 있고요.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봐봐. 지금 봐. 여기 있는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된다는 게 바로 지금 우리는 보여요. 그러니까 왜 굳이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너희가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잖아? 그럼 바로 이해가 돼. 그렇죠? 바로 이해가 되니까 하나 예를 좀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이런 예 하나 들었었어. fx 요거 전체 세제곱 f'x 이렇게 돼 있을 때 있잖아. 그죠? 여기다 3을 선생님이 아까 곱해줬었지. 그죠? 여기 2였나? 여기다 3을 이렇게 곱해줬었어. 그치? 이 상태에서 dx 이렇게 돼 있는 얘를 내가 지금 적분해줄게요. 이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했지. 그럼 여기 있는 얘는 지금 이 상태로만 바라봤을 때 보이면 너무나도 바람직해요. 얘를 3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3분의 1이라고 이렇게 해놓는다면 여기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fx에 뭐가 돼요? 전체의 세제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 달고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쓰면 돼. 보이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알았죠? 그냥 보이잖아 지금 상태에서는. 근데 이게 만약에 안 보였어. 그냥 이 상태에서는 그럼 여기는 얘가 지금 fx인데 여기 f'도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그럼 fx를 잠깐 뭐라고 해볼까? t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럼 현재 상황은 뭐가 돼요? t의 제곱 이렇게 된 거. 여기 이어서 약식 미분을 한번 해보면 f'x dx가 dt가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 이만큼이 자동으로 뭐가 되면서 dt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얘가 깔끔하게 이렇게 바뀌잖아요. 얘는 3분의 1 t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c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가 된 거야? 3분의 1 fx 이거 전체 세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여기는 얘가 치환적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럴 때 치환적분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됐어요? 네. 오케이. 5분만 참죠. 5분만. 알았죠? 딱 5분만. 5분만. 자, 봐봐. 그러면은 치환적분에서 치환적분에서 너희의 관찰 포인트, 뭘 관찰했을 때 얘가 치환적분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얘 이런 상황을 발견해서 치환적분. 그냥 어차피 봐봐. 여기는 이 gx랑 g'x 얘네들이 세트로 다녀야 돼, 무조건. 그치? gx랑 gx가 t라고 치환되면서 gt, gx, g'x, dx가 dt로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랑 얘가 세트로 다닐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관찰 포인트들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는 fx였다면 여기는 얘랑 같이 다니는 애가 f'x가 분명히 존재해야 돼요. 여기는 얘랑 얘가 이렇게 세트로 존재해야만 여기는 얘는 치환적분이 가능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되니?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1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얘가 ax 더하기 b였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기는 얘를 기준으로 얘를 미분한 a가 있어야 치환적분이 가능하다는 소리인데 이 a라고 하는 건 내가 그냥 a분의 1 곱하고 a 곱하면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1차식으로 주어져 있는 얘는 언제든 치환적분이 가능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시 얘는 언제든 가능해. a분의 1, a, 요 정도의 조작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얘가 보니까 a 곱하기 a분의 1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얘랑 사실은 얘가 한 세트가 돼야 정상이지만 여기는 얘랑 얘를 기준. 그러니까 얘랑 얘를 기준. 항상 이런 상황일 때는 치환적분 가능합니다. 좀 이따 보여줄게요. 다음 두 번째. LNX라는 게 존재했어. 그럼 얘랑 항상 세트가 되는 건 뭐겠어? X분의 1인 거야. 얘는 미분한 거야. 그죠? 그럼 사인 X랑 항상 세트는? 코사인 X가 항상 사인 뭐야? 세트겠죠? 그러니까 얘랑 얘랑 세트여야 돼. 여기 코사인 X였으면 얘가 사인 X가 되면 돼. 그죠? 그런 애들이 문제에서 자꾸 보이냐 안 보이냐? 그거를 찾아주면 되고요. 자, 여전히 2의 X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럼 얘랑 세트로 갈 수 있는 애 뭐겠어? 당연히 2의 X야. 근데 여기는 얘는 치환적분 되게 쉬워요. 오케이? 그 다음에 a의 x제곱 얘랑 세트는 뭐겠어 그럼? a의 x 곱하기 ln a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세트들이 각각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주 쓰이는 치환적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조금 생각해 볼게요. 오케이? 자주 쓰이는 치환적분. 이거 보면서 하자. 자, 인테그랄 f ax 더하기 b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기는 얘를 치환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얘는 내가 치환하면 이거 미분하면 뭘 테니까 a일 테니까 여기다 내가 a 하나 곱해주고 a 분의 1 하나 그걸 빼버리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됩니다? a 분의 1의 large f x 더하기 b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네. 이런 건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바로 치환할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거 fx 분의 f 프라임 x 아까 했죠? 네. ln 절대가요. 왜 그렇게 되는지 알겠죠? 네. 얘랑 얘가 세트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좀 전에 했던 거 다시 해보죠. fx의 전체 n제곱에다가 f'x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렇지. n 플러스 1 그렇지. fx의 전체 n 플러스 1 플러스 1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오케이. 다음 자 탄젠트 x 를 미분해서 적분해서 아니야 탄젠트 x는 적분할 수 없어요. 자주 나온다. 기억해요? 네. 탄젠트 x 얘는 이렇게 바라봐. 아이고 코사인 x 분해 보네. 그럼 얘를 미분한 게 뭐니까 마이너스 얘잖아. 그럼 마이너스 하나 달고 마이너스 이렇게 달고 그치? 그럼 얘 미분한 게 얘였으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ln 절대값 코사인 x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가 붙어 있었지 그 마이너스는 다 좋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와. f ln x x
이런 형태들이 많아요. 보이니 이거? ln x랑 x분의 1이랑 세트. 맞아요? 네. 어, x. 이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라지 f? ln x. 이게 돼요? 응. 이런 것들 자주 보이는 것까지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 알았지? 딱 모르겠지? 자, 찾아갑시다. 자, 이제 시한적분 뭔지 대충 감이 왔어? 좀 이따 이제 문제 풀면서 확실히 적응해 보면 될 것 같고, 부근적분이라는 거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부근? 얘는 이제 뭐의 역과정이냐면 얘는 곱의미분의 역과정이에요. 곱의미분. 요거랑 요거랑 반대 과정입니다. 이 생각하면 돼요. 봐봐. 이런 거야. 자, fx 곱하기 gx가 있었대. 얘를 뭐 해줍니다? 미분해줍니다. 그럼 뭐가 되죠? f'x gx 플러스 fx g'x. 얘도 여전히 항등식이죠? 그러니까 뭐 할 거야? 양변에 적분 한번 해보자. 오케이? 적분하면 얘는 그대로 나올 거야. 얘가 fx 곱하기 gx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얘가 뭐가 돼요? 인테그랄 f'x gx 두 개 나눌게요. 이렇게 인테그랄 fx g'x 됐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중에 하나에 관심이 좀 생겼어. f'x, 여긴 gx, 여긴 얘에 관심이 좀 생겼어. 근데 아무리 봐도 여긴 얘는 한 방에 접근할 수가 없어. 저기는 제가 한 방에 접근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얘를 이제 fx, gx 이렇게 그다음 마이너스 fx, g'x, dx 이걸로 대신 계산을 할래요. 이 개념이 부분 적분입니다. 복잡해졌지. 근데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그러니까 뭐냐면 얘를 적분할 자신이 없는, 얘를 적분할 수가 없었어. 치환 적분도 안 되고 그냥 뭘 미분했을 때 얘가 되는지가 바라봐지지가 않는 거지, 그치? 오케이? 그런 상황일 때 이제 여기는 얘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여기는 얘 빼기 얘가 됩니다. 지금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건데요. 그럼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쟤는 지금 형태가 좀 복잡하죠? 형태가 좀 복잡하니까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어. 원래 있던 함수가 이렇게 지금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지? 하나는 미분이 돼 있는 형태고 하나는 미분이 돼 있지 않은 형태야. 그지? 이렇게 돼 있을 때 그 미분 돼 있는 거는 어떻게 됩니다? 적분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미분이 돼 있지 않았던 거는 여기서는 뭘로 가요? 그대로 가요. 이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얘는 여전히 여기 있는 얘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얘는 똑같이 뭐 된 상태? 적분된 상태로 바라볼 수 있겠지? 그리고 여기 있는 얘 입장에서 다시 얘 입장에서 바라봐도 이렇게 돼 있는 얘는 뭐가 된 상태? 미분이 된 상태. 그래서 외울 때는 그적비적 이렇게 외울 거야. 그적비적 이렇게. 됐어? 외우기 힘드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바로 보이면 얼마나 좋겠니? 그죠? 얘를 하나만 들어보죠. 하나만. 봐봐.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 x에다가 코사인 x 이렇게 돼 있어. dx 얘를 적분해다. 얘를 적분해다. 근데 아무리 봐도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 관계가 전혀 없거든. 그 관계가 미분의 관계였으면 우리는 치환 적분이라는 걸 사용하면 되잖아. 그죠? 아니면 그냥 바로 적분해버리면 되잖아. 이렇게 보이면. 그렇지? 근데 여기는 얘랑 얘의 관계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는 얘랑 어떻게 뭘 미분하면 얘가 될까? 이게 상상이 되니? 안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때 쓰라고 만들어진 개념 자체가 부분 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뭐냐면 부분적분이야. 오케이? 안 보이니까. 보이면 너무 좋겠는데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 형태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부분적분의 이 형태를 기억해놓고 아, 이 세팅을 가지고 하면 돼. 근데 봐봐. 얘는 뭔가 하나 미분된 형태고 여기는 하나 그냥 상태야. 여기는 얘를 적분해서 여기다 쓸 거고 여기는 그대로 이렇게 쓸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그대로 다시 여기 적분해서 적분한 거 그대로 여기다 쓸 거고 여기는 얘를 다시 한번 미분해서 여기다가 쓸 거야. 그렇죠? 그럼 봐봐. 기본적으로 생각할 게 뭐냐면 얘를 적분해서 여기다 쓸 거지. 그럼 그 적분한 애가 점점 더 복잡해진다면 계산이 되겠어? 안 되겠어?
어차피 여기서 바라볼 땐 그 접근 안에 요인이 얘를 다시 한번 바라볼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얘를 접근해 여기서 다시 한번 얘를 접근해야 되거든. 요인이 이 자체가 얘가 복잡해진다면 f'에서 fx 되는 그 과정, 접근하는 과정이 복잡해진다면 절대로 이렇게 사용할 수 없어요. 근데 당연히 요인이 얘는 접근했을 때 편한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봐봐.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중에 접근했을 때 편한 형태는 있어 없어? 사실상 없어요. 그죠? ln x가 미분하면 x분의 1이 되지. 그러니까 x분의 1 접근하면 ln x가 된다. 그 정도는 좀 그래도 그나마 편한데. 그죠? 근데 뭘 미분하면 ln x가 될까? 그건 또 되게 힘든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여기는 얘랑 얘 두 개를 바라봤을 때 둘 중에 하나는 뭐가 된 형태로 바라봐야 돼? 미분이 된 형태로 바라봐야 돼. 그 기준은 뭐냐면 얘를 접근해봐. 그럼 2분의 1 x제곱 되지. 더 복잡해지기 쉬워지지. 복잡해지지. 그럼 얘를 미분된 형태로 봐. 그럼 얘를 미분할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얘를 반대로 생각해봐. 얘를 미분하면 복잡해지기 쉬워지지. 쉬워지죠. 그렇지? 그러니까 얘를 그냥 형태로 바라보는 거고 얘를 미분된 형태로 바라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럼 여기는 얘를 이제 뭐 해야겠어? 접근하고 얘를 그대로 써야겠지. 네.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됩니다? x가 되고 얘 코사인 접근하면 뭐가 돼? 그냥 사인 x가 되죠? 맞아? 헷갈리죠? 조금 헷갈린다. 다시 요 상태에서 다시 그럼 여기는 얘는 이제 뭐 할 거고? 미분할 거고 얘는 다시 접근된 형태 그대로 쓸 거잖아. 그럼 얘는 뭐가 돼버려요? 사인 x, dx. 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해결할 수 있구나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해결했더니 뭐가 됐어? 뭘 미분하면 사인 돼요? 마이너스 코사인.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됩니다? x 사인 x에다가 플러스 코사인 x가 됩니다. 플러스 c 하나 달아주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죠.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바라봤으면 좋겠네요. 됐지? 네. 그럼 봐봐. 이제 얘네들의 관찰 포인트도 또 바라봐야 됩니다. 관찰 포인트. 다시 한번. 이렇게. 여기는 이게 네모 dx 이렇게 있었어. 눈이 얘를 딱 바라봤을 때 있잖아. 그 결과가 뭐가 되니? 얘가 네모 프라임이라고 바라보자. 이렇게 네모 프라임. 그럼 여기 얘가 뭐가 되겠어? 네모에다가 내가 뭐하러 정석을 설명을 2분의 1. 얘는 뭐가 됩니다? 네모에다가 세모 프라임 dx가 됩니다. 요거 이해돼요? 네. 색깔을 바꿨어요. 자, 얘는 네모 뭐였어요? 네모 프라임이었어요. 요인이는 뭐가 됩니다? 그냥 네모가 됩니다. 그죠? 요인이는 그냥 네모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인이는 얘는 뭐였어요? 세모였어요. 요인이는 그대로 세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인이가 세모 뭐가 돼요? 프라임. 이런 상태야. 그러면, 이제 처음에 결정이라는 걸 해야 돼. 결정을 해야 돼. 뭘 결정해야 돼? 두 개의 함수 중에 뭐를 얘로 바라볼 거냐, 뭘 얘로 바라볼 거냐. 그러니까 네모로 바라볼 게 뭐냐, 그 다음에 세모로 바라볼 게 뭐냐. 그죠? 결정을 해야 돼. 결정하는 포인트를 지금 설명해 주려고 하는 첫 번째. 자, 네모라고 하는 아이는 뭘 해야 될 운명의 아이야. 접근을 해야 될 운명의 아이야. 맞아요? 네모는 뭘 해야 돼? 접근을 해야 돼. 세모는 뭘 해야 돼? 미분을 해야 돼. 그러면 접근이 애시당초 불가능한 거는 네모로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네모는 접근 가능한 애를 선택하는 게 가장 먼저예요. 이해 됐어요? 그럼 두 번째 포인트는 그러면 세모는 다시 세모는 뭘 기준으로 생각하면 좋을까? 다시 두 번째 네모는 접근이 가능하긴 한데 접근해도 덜 복잡해지는 애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세모는 미분하면 그렇지 간단해지는 애를 기준으로 내가 쟤네들을 선정하면 좋겠다.
오케이? 자, 봐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잖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함수들은 초월함수라고 해봐야 일단 우리가 다루고 있는 함수들을 다 써볼게. 다항함수, x의 n제곱 형태로 되어 있는 이 다항함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 sin x, cos x 이렇게 하는 삼각함수들이 있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 뭐 2의 x제곱이라고 하는 지수함수들이 있죠. 그럼 얘네들 중에서 뭘 네모로 선택할지, 뭘 세모로 선택할지 생각해보는 거. 무조건은 아니다. 무조건은 아니야. 여기는 얘가 일단 첫 번째 여기는 이 조건을 무조건 만족해야 돼. 이걸 만족해야 돼. 얘를 만족하는 한에서만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알았죠?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선택하는 게 편할까를 보는 거야. 일단 얘는 세모로 가는 게 편해요. 왜? 다항함수는 적분할수록 차수가 늘어나죠. 미분할수록 차수가 줄어들죠. 맞아? 그러니까 얘는 세모로 선택하는 게 기본적으로 편할 것 같아. 그리고 여기 있는 얘는 어때? 미분하면 코사인 사인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 그지? 마찬가지 적분해도 코사인 사인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도 되지 않니? 근데 얘는 사실상 미분해도 똑같고 적분해도 똑같은 애야. 여기는 얘도 어때? 얘도 어때? 그렇지. 미분해도 똑같고 적분해도 똑같지. 그리고 봐. 여기는 얘랑 얘랑 두 개가 많이 곱해져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적분하는 게 쉬운 게 얘가 더 쉽겠죠? 그러니까 얘를 이제 네모로 보는 네모 프라임으로 바라보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뭐로 바라보고 그때는 세모로 바라보고. 근데 봐봐.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가지고 생각해봐. 라고 생각했을 때 얘는 적분할수록 보니까 복잡해지니까 얘 미분할수록 쉬워지잖아. 그죠? 여기는 얘는 비슷하니까 이때는 얘를 네모로 바라보는 거고 얘를 세모로 바라보는 네모 프라임으로 바라보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뭘 어떤 함수를 뭘로 선택할지는 너희가 직접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를 공식처럼 다 만들어놔요 대부분이. 근데 절대로 안 되는 것도 있거든. 그렇게 했어. 내가 그렇게 세팅해서 문제를 풀었어. 그래도 절대로 안 되는 것들이 간혹 존재합니다. 그렇죠? 일단 마지막 포인트 하나만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해. 뭐냐면 1도 함수에 1도 함수라는 1도 함수입니다. 오케이? 1도 함수입니다. 봐, y는 1이라고 하는 거 함수잖아. 그지? 맞아?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봐봐. 갑자기 우리한테 부탁한 게 이런 걸 적분해 달래. ln x라는 걸 적분해 달래.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뭘 미분해서 얘가 되는지 도대체 감이 안 와. 그지? 뭘 미분하면 ln x가 될까에 대한 생각을 해봐. ln(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렇지? 뭘 미분하면 ln(x)가 되는지 전혀 감이 안 온단 말이야. 그죠? 그럴 때 이렇게 하나를 곱해주는 센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 근데 봐봐. 그럼 여기서 얘가 있고 얘가 있지. 얘가 있고 얘가 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텐데 이 1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다항함수의 일부라고 봐도 무방하거든? 맞아요? 다항함수의 일부라고 봐도 무방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내가 미분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얘가 미분하는 쪽이니까 얘는 원래 그냥 함수여야 되고 여기 있는 얘는 뭐여야 돼? 미분된 함수여야 돼. 그치? 근데 얘를 다시 적분하려고 애시당초는 여기 있는 얘를 적분 못해가지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있는 얘를 그대로 보는 거고 얘를 적분해줘. 얘를 미분된 애로 보는 거야. 그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때는 여기 있는 얘가 네모가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얘가 세모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얘가 뭐가 되겠어? 요거 적분하면 뭐가 돼요? x가 됩니다. ln x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이제 봐봐. 여기 있는 얘 x대로 쓸 거고 얘를 이제 미분할 거지? 걔를 미분할 게 x분의 1이 되죠. dx를 되는 거지. 얘는 뭐가 됐어? x, ln x가 돼요. 요거 1이니까 마이너스 x가 됩니다. 플러스 g 이렇게 되지. 요거 미분해볼까? 요거 되는 거 되지. 미분해볼까? 이거 돼. ln x 더하기 요거 그대로 x 곱하기 x분의 1. 그죠? 이거 미분하면 1이잖아. 네.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더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테니까 이거 미분하면 이거 계산해주면 이거 1이 0일 테니까 이제 ln(x) 나오는 것 같죠. 됐어? 그래서 이거 정도는 다시 봐봐. 얘는
LNX를 접근했을 때 결과 있잖아. 얘는 X LNX 마이너스 X가 됩니다. 플러스 C 이거는 뭐 생략하더라도 얘가 접근하면 얘가 됩니다. 이 정도는 기억해 주세요. 알죠? 하도 많이 나오니까 저기 있는 제 정도는 기억해 주세요. 매번 이거를 이렇게 바라보고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알죠? 부분 접근은 이 정도 포인트만 잡고 가. 됐어? 여기에 이제 또 뭐 N은 뭐 로그 함수, 로그 함수도 추가해가지고 뭐 뭘 네모로 볼 거냐, 세모로 볼 거냐 한번 직접 고생하면서 판단해 보지 않으면 그걸 외워서 풀기 쉽지 않아요. 그렇지? 상황에 따라 직접 판단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들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면 적분이라는 건 애시당초 시작이 뭐였어요? 시작이 부정 적분과 정 적분으로 나눠져 있어. 부정 적분이라는 건 미분의 역연산으로 정의가 됐었고 정 적분이라는 건 급수에서 정의가 됐었단 말이야. 여기서 급수 다시 구분부정법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대부분 넓이 이야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정적분 시간에 다시 한번 그 넓이 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거고 일단은 정적분을 구하든 부정적분을 구하든 어쨌든 우리는 미분의 역연산으로 구할 수밖에 없잖아. 그치? 이걸 내가 미쳤다고 이걸 구분부정법으로 구하고 있겠니?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정적분도 여전히 미분의 역연산으로 우리는 바라보는 훈련을 지금 할 거고 그거에 대한 얘기는 결국 부정적분의 이야기니까 부정적분의 이야기에서 결국에 핵심은 가장 핵심은 뭐야? 뭘 미분하면 fx가 되니? 이게 첫 번째 핵심이었고 그러니까 이걸 먼저 보는 거야. 알았지? 시한적분, 부분적분 이런 거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뭘 미분하면 fx가 되는지를 먼저 관찰해서 그 fx를 구해줄 수 있으면 부정적분은 끝난 거야. 그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에 잘 안 보이는 경우에는 첫 번째 시한적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러니까 시한적분이 생각했을 때 시한적분으로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부분적분까지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크게 하는 방법은 딱 세 가지야. 그냥 적분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뭐 하는 치환 적분하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 부분 적분하는 방법. 그것까지 다 할 수 있으면 일단 적분에 대한 기본적인 계산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처음에 보면 되게 안 보여. 그래서 여기서 너희들의 마음가짐은 뭐냐면 급하게 하지 마. 그렇지? 급하게 하지 마. 그냥 차분하게 뭐해? 관찰해 주세요. 처음에 이거 먼저 관찰해 주세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처음에 치환 적분 이것도 안 됐어. 그럼 치환 적분에서 세트가 있었잖아. 그지? fx나 f'x 그 세트가 있었단 말이야. 그 세트가 존재하는지 먼저 판단해 주는 거야. 존재하면 치환 적분으로 들어가면 돼. 그게 존재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게 또 다른 거 같아. 그죠? 그럼 다시 부분 적분으로 생각해 보는 거지. 부분 적분은 전체적인 틀이 안 보여요. 왜냐면 이렇게 얘를 미분한 결과가 얘였어. 이거 전체를 다루는 게 아니거든. 이거 전체를 다루는 게 아니라 요거 하나 떡 떼가지고 여기는 얘만 다루기 때문에 미분의 역연산으로 바라보기는 쉽지 않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됐을 때는 부정비적으로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요거 마이너스다. 알죠? 마이너스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적분하는 그런 훈련들 충분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오케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실제 문제 풀어보면서 한 번씩 접근해봅시다. 갈게요. 이번 거 다 대면복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여기를 다시 한번 작성해보고 선생님이 저 미적분의 기본 정리는 믹스를 한번 달아볼게요. 자, 봅시다. 자, 그러니 얘 부정적분 요 정도는 일단 다 바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마이너스 1일 승이라고 하는 건 x분의 1일 테니까 L은 절대값 x가 됩니다. 바로 판단할 수 있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거 적분해봐야 얘가 되겠지? 왜? 얘 미분한 게 얘일 테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얘를 미분한 게 여기는 얘를 미분한 게 AX에 L은 A니까 그걸로 나눠준 거야. 됐죠? 넘어가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시칸트 제곱 탄젠트 없지? 시칸트 제곱, 그냥 코시칸트 제곱, 시칸트 탄젠트, 코시칸트 코탄젠트 여기까지 적분하는 거 요거는 그냥 적분입니다. 그죠? 적분 그냥 보자마자 바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죠? 여기까지 하고 뭐 A단계 넘어갈게요. 그 다음 치환적분법 배웠다 그지? 치환적분법에서 관찰 포인트는 뭐였어요? 얘랑 얘 세트를 관찰하는 거였어요. 그죠? 얘랑 얘 세트를 관찰 됐죠? 그래서 요렇게 돼 있는 얘는 지금 얘 미분한 건 3분의 1일 테니까 무조건 다 될 거야 라고 그냥 1차식이면은 걔는 치환해도 무조건 나올 거야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fx분의 f'. 너무 유명한 거야. fx분의 f'. 딱 보자마자 아이고 ln 절대값 fx. 됐어요? 이렇게 판단해 주면 그 다음에 이제 분수함수의 부정적분이다 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는 얘는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얘는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분수함수의 부정적 분포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인데 가장 기본적인 틀은 이런 것 같아요. 봐봐. 여기에 ax 더하기 1 다시 b분의 1이라고 하는 걸 내가 부정적분 해달라고 이렇게 만약에 문제를 물어봤어. 그럼 이건 무조건 100% 되는 거야. 얘는 지금 여기 있는 얘를 뭐라고 t라고 치환만 해버리면은 t분의 1을 적분하게 되는 거거든.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얘 미분, 요거의 미분 값은 a일 테니까 그건 내가 곱하거나 나눠줘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x에 대한 1차 10분의 1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얘는 무조건 적분이 가능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그치? 여기 있는 얘의 미분값은 a잖아. 그치? 여기 a가 이렇게 필요할 거니까 여기 a분의 1 이렇게 하나 해주면 된다. 됐어요? 여기 있는 얘가 뭐가 될 테니까? ln 절대값 ax 더하기 b가 될 테니까 거기에 a분의 1 하나 달아주고 더하기 c 이렇게 해주면 저희는 제 적분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봐봐. 여기가 1차가 아니라 2차면 좀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여기가 1차인데 여기는 얘도 여전히 1차야. 그럼 또 문제가 생겨요. 여기는 얘 봐봐. x 더하기 1분의 x 더하기 2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얘를 내가 뭐 해달래요? 적분해달래요. 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은 뭐냐면 여기 있는 얘 분수함수에서 여기 있는 얘가 더 큰 거 있지. 그러니까 크거나 같은 거. 얘가 얘의 차수는 무조건 여기 있는 얘보다 커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이 차수를 내려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 있는 얘를 내리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을 보겠어? 나누는 거지. x 더하기 1 더하기 1로 일단 이렇게. 그럼 여기는 이 부분은 뭐가 됩니다? 1이 됩니다. 여기는 이 부분은 뭐가 돼요? x 더하기 1분의 1이 그러면서 얘는 적분 가능해지고 여기는 얘도 지금 x에 대한 1차 10분의 1이니까 적분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이해 돼요? 근데 간혹가다 보니까 2차 식인 경우도 있어. 2차 식인 경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 x에 x 더하기 1 이렇게 있어요. 만약에 요거분의 1. 그럼 우리는 이런 짓을 어디서 많이 해봤어요? 시그마에서 많이 해봤어요. 저런 거 바로 보면 아 저거 부분분수로 쪼개면 되겠네라는 생각 할 수 있지. 얘는 뭐가 되는 거야? x분의 1 마이너스 x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되면서 뭐가 가능해집니다? 적분이 가능해집니다. 되나요? 근데 막 정 안 되는 경우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여기 섞여 있는 경우 있잖아요. 이게 복잡한 거예요. 오케이? 저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저기서 봐봐. 지금 저기 있는 쟤 때문에 지금 이 설명을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사실 문제에서 보니까 x 더하기 a, 그 다음에 x 더하기 b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분에 px 더하기 q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접근을 내가 하고 싶은 상황이라면 2차 분의 1차니까 사실상 첫 번째 관찰 포인트는 뭐냐면 얘를 미분했을 때 얘가 되니 이것 먼저 생각하는 거야. 이해 돼요? 왜? 얘가 fx고 얘가 f'x였다면 얘는 ln fx, ln 둘 다 fx 접근될 게 가능하니까.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미분했을 때 여기가 얘가 되나요? 이거 먼저 한번 첫 번째 생각해주고 그게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뭐 할 거냐면 쪼갤 거야. 오케이? 근데 그 쪼개는 방법을 잘 생각해보는 거야. 얘를 쪼갠다라는 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면 봐봐. x 더하기 a에다가 x 더하기 b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는 얘를 내가 뭔가에 x 더하기 a 이거랑 뭔가에 x 더하기 b로 이렇게 나타낼 수만 있다면 이렇게 나타낼 수만 있다면 난 이렇게 쪼개버리면 요거 약분되면서 1차 10분의 상수 나오고 이렇게 해버리면 요거 약분되면서 1차 10분의 상수이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 얘를 큰 a라고 바라보고 얘를 큰 b라고 바라봅니다. 여기서 지금 이게 큰 a 큰 b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여기 있는 얘에 대한 거지. 얘가 뭐랑 똑같은 거겠어? 얘랑 똑같은 거겠지. 한번 예를 들어줄까? 예를 들어줄게. 예를 들어서 x에 뭐 할까? x 더하기 2가 있었대. 여기에 x 더하기 1이 이렇게 있었대. 이런 걸 쪼개고 싶다. 오케이? 그러면 나는 일단 모양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렇게 만들 거예요. 다시 잠깐만. x 제곱 더하기 2x네. 아이쿠. 이건 미분하면 2x 더하기 2가 되면서 이런 모양이 나오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2하고 이거 2분의 1 그려준 다음에 이거 미분하면 이거 되니까 이거 가지고 내가 ln 적분하면 되겠다. 그죠? 맞아? 이거는 그렇게 하면 돼.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 얘가 3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지.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쪼개는 방법이 그냥 이렇게 쪼개달라는 거야. x에 x 더하기 2 이렇게 있었지? 그럼 하나는 x만 남겨. 하나는 x 더하기 2만 남겨. 이렇게. 이렇게 남겨. 그리고 여기다가 큰 a라고 써주고 여기다 큰 b라고 써줘. 이렇게 써줘. 그럼 얘는 반드시 이렇게 내가 정리해주면 얘는 뭐가 되면 x 더하기 2분의 a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정리해주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x분의 b가 될 수밖에 없어. 그죠? 그럼 난 이 상태에서 a랑 b만 계산할 수 있으면 되지 않니? 그죠? a랑 b라는 거는 결국 이 식과 이 식은 같아야 되는 식이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x 더하기 3은 뭐가 됩니다? ax 더하기 bx 더하기 2랑 같아집니다라는 이 항등식을 풀면 돼요. 오케이? 정리하면 뭐가 되겠어요? a 더하기 b에 x 더하기 2b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2b가 뭐가 됐으면 좋겠고 3이 됐으면 좋겠고 얘가 1이 됐으면 좋겠어. 되니? 그럼 a 값 b값 구할 수 있겠지? a 값 b값 구한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이런 형태로 내가 하나씩 하나씩 적분하면 됩니다. 여러 개가 있어도 똑같아요. 다 그렇게. 밑에 차수가 더 커져도 다 이런 식으로 쪼개면 됩니다. 이해 됐어요? 얘는 적분 이용하는 거 정확하게 생각해 주면 좋겠고요. 그다음 마지막 부분 적분법 해가지고 여기는 요거 그대로 그적 미적 여기도 그대로라고 써있네. 얘는 얘를 다시 얘를 그대로라고 한 이야기고 얘를 적분한 결과잖아, 그지? 두 개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래서 A 단계 다 넘겨버리고요. B 단계로 봅시다. 해보자. 봅시다.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대. 여기서 얘가 이거였대. 여기서 얘를 구해줘.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건 뭐겠어요? 얘를 뭐 해주세요? 적분해주세요. 오케이? 얘를 적분해주세요. 이런 형태를 봐봐. 이 형태 내가 적분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거든, 현재. 그치?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얘를 일단 형태를 적분할 수 있는 형태를 좀 바꿔보자.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 다항함수인 것 같아요. 그러면 x분의 1 마이너스 s 이렇게 쪼갤 수 있잖아. 그냥 x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를 내가 적분해달라는 이야기랑 똑같잖아, 그지? 그럼 뭐가 되겠어? l 절대값 x 마이너스 2분의 1의 x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더하기 c 이렇게 들어가겠다. 그죠? 그럼 일단 뭐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의 2제곱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또 계산을 좀, 식값 계산을 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마지막에 1 넣어서 구해주면 되십니다. 어렵지 않죠? 넘어가. 자, 다음은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돼 있네요. 1 더하기 2의 x의 제곱 분의 1 마이너스 2의 2x의 제곱이래.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럼 얘는 어떨까? 얘도 지금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형태야, 아니야? 아니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있는 얘는 1 마이너스 2의 x의 전체 제곱이거든? 그럼 당연히 우리 뭘 쓸 수 있어요? 합체를 쓸 수 있죠. 아, 이렇게 해놓고 봤더니 얘를 뭘로 나눠달라 했으니까 1 더하기 2의 x로 나눠달라 했으니까 이걸 약수해달라 했으니까 그리고 얘가 되는 거죠. 1 마이너스 2의 x를 적분해달라는 이야기였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1 적분하면 뭐가 돼요? x. 그죠? 그럼 2의 x 적분하면 뭐가 돼요? 2의 x 플러스 c가 되는 거예요. 일단 0 넣어가지고 플라우게 c값 계산해주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f값 계산해주면 되고요. 똑같죠? 얘도 마찬가지다. 얘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딱 보니까 여기는 얘를 지금 접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뭘 알고 있어? 곱셈 공식을 알고 있거든. 맞아요? 자,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 뭐였죠? 이 수분에 하면 a 빼기 b에다가 a 제곱 더하기 ab AB, 다음 B죠. 그렇게 했었죠? 맞아? 그러니까 지금 저기는 제일 보니까 지금 2의 X의 전체 뭐예요?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1 이렇게 한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뭐가 되겠어? 2의 2X제곱 플러스 2의 X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걔를 내가 얘로 약분해달라는, 얘로 나눠달라는 얘기잖아. 결국 이거 해달라는 얘기잖아. 그죠? 인테그랄 2의, 그럼 얘는 이렇게 보면 되겠죠. 4의 X의 제곱 플러스 2의 X의 제곱 플러스 됐나요? 그럼 봐봐. 여기 얘 적분해 주세요. 그럼 ln 4가 나눠지는 거야, 곱해지는 거야? ln 4분의
그렇지. n은 4. 나눠주는 거죠? n은 4분의 4의 x 더하기 n은 2분의 2의 x 플러스 x. 그렇죠? 근데 2 넣어가지고 다시 1 넣어가지고 식값 계산해주고 그렇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2 넣어가지고 다 보여주면 어렵지 않죠? 다음 넘어가서 상한판 수렴 모두 되어있네요. 똑같아. 지금 아직 치안 접근 하기 전이니까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다 똑같은 얘기일 거야. 가장 기본적인 접근을 할 수 있나요? 대신에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됩니다? 식을 변형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식을 변형하지 않으면 쟤는 풀 수가 없어요. 그죠? 그냥 여유 있게 보는 거야. 눈이 얘를 가만히 봤더니 뭐가 보이니? 그렇지. 얘가 뭐가 된다? 그렇지. 이렇게 된다. 보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 얘는 또 합차 합차 걸로 바뀌어서 결국 얘는 1 더하기 사인 x를 뭐 해주세요? 그럼 얘는 뭐가 됩니다? x 뭘 미분하면 사인이 되죠? 마이너스 코사인을 미분하면 사인이 되고 됐나요? 여전히 이 대로 넣어가지고 1 나오게끔 식값 계산해 주고 나머지는 원하는 거 보시면 됐죠? 네. 여기 배각 공식, 방역 공식 시험에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 넘어가자. 안 나오면 되지? 네, 배각 방역 교육과정에 잘 따서는 아예 안 나와요. 넘어가. 아, 그래서 좋은 거 발견했어, 성빈이. 행동이 빨라졌어요, 갑자기. 넘어가지 않아가지고 기가 막히게. 아, 근데 우리 하자. 하지 말까? 뭐가 나와요? 응? 수능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하지 말까? 그럼 C단계에서 배각 반각의 코사인,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아이들 중에서 막 2분의 x 혹은 x 뭐 2x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애들인데 뭐 제곱도 있고 막 그런 거를 발견했을 때 있잖아. 그럼 배각 방각으로 풀 수 있는 풀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 다른 문제를 풀 때 있잖아. 지금 얘는 유형별로 정리돼 있으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단 말이야. 다른 문제를 풀 때 괜히 얘 때문에 막힐까 봐 지금 걱정돼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 해줄까? 아니 근데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잖아. 그 얘가 뭐가 되는? 얘가 뭐가 되니?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x가 되죠. 근데 얘가 된다. 그러니까 이걸 외우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걸 못 외우면 못 푸는 문제인 거야. 쉽게 말해. 그래서 지금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걸 너희가 외울 거냐 안 외울 거냐 결정하면 돼요. 할래 말래? 그럼 봐봐. 2차로 돼 있잖아. 2차로. 근데 얘가 1차로 바뀌면은 요건 접근할 수 있지 않니? 얘는 접근 못하지만 얘는 접근할 수 있잖아. 그냥 그걸 이용해서 접근해달라는 얘기거든. 그럼 거기 이걸로 보존될 수 있는 거야? 얘가 얘야. 이게 어떻게 그러냐면 봐봐. 자, 코사인 EX는 뭐야?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1이죠. 맞아요? 여기서 내가 이쪽으로 넘길게. 코사인 2x 더하기 1이지. 그리고 2로 나눠줄게. 그럼 걔가 뭐야? 코사인 제곱 x죠. 그럼 x 대신에 2분의 x를 넣어봐. 2분의 x는 이거 그냥 x 대신에 1이에요. 코사인 2x를 방법 공식으로 이게 반각 공식이거든. 이건 배각 공식이고 이건 반각 공식. 네. 그러니까 반각 공식 그대로 쓰면 얘는 이렇게 그냥 그대로 쓸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그냥 접근해 버리면 답이 안 나오니까 하지 말자. 만약에 문제에서 막 막혔어. 도저히 안 나오는 건 빨리 해설을 봐요. 배각 반각 그런 얘기 나오면 아 그냥 몰라도 돼 이렇게 그랬죠? 왜냐면 이게 잘 안 해보지도. 다음 봅시다. 치안접근법으로 들어왔네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형태 보자. 여기는 얘가 이렇게 있었어. 얘는 몇 차식이니?
X에 대한 1차식이죠. 그러니까 쟤는 무조건 치환하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쟤를 치환한 건 3일 테니까 여기다 내가 그냥 3 하나 딱 곱해주고 여기다 3분의 1 하나 딱 곱해주는 거야. 오케이? 됐니? 네. 그럼 얘는 뭐가 돼요? 3분의 1에 3X 더하기 2에 7분의 1에 7 이렇게 되겠죠? 네. 더하기 C 이렇게 될 거야. 됐어요? 네. 그래서 A는 뭐 20이 될 거고 B는 7이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지금 그냥 접근한 거야. 치환 접근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치환 접근으로 한번 가보자. 자, 여기서 내가 3X 더하기 2를 뭐라고 할까요? C라고 할게요. 요거 미분하면 3이죠. 3dx는 요거 미분하면 1이니까 dt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dx는 뭐가 됩니다? 3분의 1 dt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됐죠? 그럼 식 바꾸자. 인테그랄 3x를 내가 t라고 3x 더하기 2를 t라고 봤으니까 t의 6제곱에다가 얘를 내가 얘로 봤으니까 3분의 1 dt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얘가 앞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결과는 뭐가 됩니다? 3분의 1에다가 곱하기 7분의 1에다가 t의 7제곱 플러스 c를 윤희를 원래대로 다시 바꿔주면 3x 더하기 2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똑같죠? 이렇게 하는 게 치환이죠. 됐습니다. 네. 오케이. 다음 무리함수. 무리함수. 너희 지금 학교에서 지금 접근 안 들어갔지? 네, 저희 접선에 넘어갔어요. 이제? 네. 끝날 수 있대? 그래요. 끝낼 수 있어요. 자, 봐봐. 배워봐. 여기서 얘를 봤어. 얘를 봤어. 이거 한번 관찰해보자. 뭐가 되게 복잡해 보여. 그지? 복잡해 보여. 관찰을 한번 해봐. 쟤는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 뭘 접근하면 쟤가 될까? 이렇게 막 뭘 미분하면 쟤가 될까? 이렇게 관찰해보자. 근데 쟤를 딱 보자마자 뭘 미분하면 쟤가 될까에 대한 판단은 너무나 하기 힘들잖아. 그지? 이럴 때 이제 치환 접근에 대한 도움을 좀 청하는 거고. 치환 접근을 바라볼 때는 뭐 먼저 확인해? fx랑 f'x의 그 세트를 확인하는 거지. 그럼 얘가 지금 2차니까 여기 얘를 잠깐 한번 미분해볼까? 그럼 뭐가 돼요? x 더하기 2가 되죠? 맞아? 아이고 여기서 x 더하기 1이 있어. 그럼 얘는 치환 접근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상수배는 내 맘대로 보정할 수 있어요. 어쨌든. 상수배는 보정할 수 있다. 항상 염두에 두고 요렇게 딱 세트가 딱 나왔잖아.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 사실 두 가지거든. 치환하는 거 두 가지 다 보여줄게. 한번 봐봐. 첫 번째는 어떻게 할 거냐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를 치환할 거예요. 이라고. 그럼 얘는 2x 더하기 2에 뭐가? dx가 dt가 되는 거. 그죠? 그럼 여기서 내가 요렇게 하고 요것만 2분의 1로 넘길게. 저쪽에서 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랑 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저기는 쟤는 뭐가 되겠어요? 루트 t에 2분의 1 dt가 되니까 2분의 1 dt가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럼 얘는 2분의 1 뭐가 되는 거야? t에 2분의 1 제곱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는 얘가 더하기 1을 하고 얼마야 그럼? t에 2분의 3 제곱이지. 얘 역수를 여기서 곱해줄 거지. 얘는 3분의 2가 될 거 아니야. 그 곱하기 2분의 1이 있었지. 됐어? 더하기 C 이렇게 되겠네. 그니? 결국 얘는 뭐가 되겠어? 3분의 1에 요건 원래 뭐였어? 요거는 X의 제곱 2X 더하기 2 요거 전체 2분의 3 제곱 2분의 1. 됐어? 그럼 여기 있는 얘 가만 보니까 1 더하기 2분의 1이잖아. 그지? 얘는 뭐라고 쓸 수 있겠어? 3분의 1에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 에다가 곱하기 여기 얘 2분의 1 제곱이니까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라고 쓸 수 있겠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2가 a는 얼마였군요? 3분의 1이었군요.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다음 두 번째 이렇게 넣어볼게요. 이번엔 자 이번에 두 번째는 어떻게 볼 거냐면 루트를 통째로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라고 하는 얘를 그냥 통째로 내가 그냥 t라고 봐. 이렇게 봐도 괜찮아요. 그렇지? 그러면 봐봐. 이걸 내가 미분하고 싶진 않아. 귀찮아. 그렇지? 그럼 미분하고 싶지 않으니까 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처음에 여기 얘랑 얘를 제곱할 거야. 그럼 뭐가 돼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가 되죠. 얘가 지금 t의 제곱이 됩니다. 됐어? 이 상태에서 미분해보자.
어차피 똑같잖아. 그리고 됐어? 얘로 미분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난 이 상태로 미분하. B는 뭐가 돼요? E. E x 더하기 2m. dx 이렇게 되고 얘는 뭐가 됩니다? ET에 DT 이렇게 됩니다. 됐죠? 다시 x 더하기 1에 dx가 뭐가 되어버렸어? tdt가 됐네. 됐나요? 네. 됐어? 갑니다. 그럼 인테그랄, 인테그랄 요걸 뭐라고 봤어? t라고 봤어. 여기는 얘를 뭐라고 봤다고? 얘를 t라고 봤어.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tdt가 되는 거지. t dt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얘는 결국 뭐가 되겠어요? t제곱 dt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요? 3분의 1의 t의 세제곱에 더해 c가 되겠죠? 됐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넣어봤어요. 그 결과가 똑같이 나오죠. 여기? 그러니까 요거 미분해 봐. 그러니까 EX 플러스 2점. 요게 지금 DX죠? 네. 얘가 DT죠? 요거 네. 2를 빼는 거야, 이렇게. 네. 여기. 네. 여기서 넘기는 거야. 됐어요? 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요렇게 되는 걸 추천하고 치환을 할 때도 요렇게 루트가 있으면 그냥 통째로 치환을 해. 근데 이것도 함부로 미분하지 말고 이번에 제곱해야 되죠. 그렇죠? 제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구해. 훨씬 더 편해집니다. 알았죠? 넘어가서 다음 보자. 이건 이제 설명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 가만히 보니까 얘를 미분하면 얘네 됐어? 세트가 보였잖아. 근데 네. 2에 x 더하기 1을 t라고 치환해서 접근할 거야. 요거에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요? 나중에 치환 이게 잘 안 보이면 지금 이거에 대한 연습은 바로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바로 되긴 쉽지 않거든. 치환 접근에 좀 익숙해지는 것도 괜찮으니까 요걸 t라고 치환하고 그러면은 지금 2에 x 더하기 1이 t가 됐잖아? 그 상태에서 뭐 해주세요? 얘를 미분해주세요. 2x, dt, dx 얘가 뭐가 됩니다? dt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랑 얘 합쳐서 dt가 되는 거고 얘가 t였으니까 t의 5제곱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됐어? 시간 접근 똑같이 해주고 어렵지 않아요. 뭐 직접, 이건 직접 해봐야 돼. 그렇죠? 손으로 저, 자꾸 써가면서 직접 해보지 않으면 실력이 늘지 않아요. 알았죠? 넘어가라. 얘도 마찬가지다. 봐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결국 x에 ln x의 제곱분의 3이야. 요거 접근하고 싶었대. 얘가 얘일 거 아니야. 그치? 얘를 접근하고 싶었대. 그럼 나는 세트를 바라보는 거야. 항상. 뭐랑 뭘 바라보면 되겠어? ln x랑 x분의 1을 바라보면 되잖아. 그죠? 이건 치환이 가능한 형태인 거야. 그죠? 그래서 LNX를 뭐라고 놓고 T라고 놓고 치환 접근 실제로 해주면 답이 나올 겁니다. 됐죠? 네. 넘어갑니다. 문제 풀다 막히면 선생님 무슨 얘기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다시 한번 강의 보면서 확인해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보자. 이렇게 돼 있대요.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럼 얘가 이렇게 돼 있대요. 넘어가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워요. 지워. 지금 지워. 얘는 할 수 있겠다. 얘는 백악이야. 백악 정도 괜찮죠? 백악 따지마. 안 했으면 좋겠다. 대학도 안 나온대? 네, 둘 다 안 나와요. 더 센 돈이면 그런 거야? 네. 그래가 지워. 지워버려. 지워버려. 다시 가. 이거부터 해야 돼.
간단해요. 어, 간단하지 않네. 봐봐, 이제 이거 봐봐. 여기는 얘를 딱 보자마자 이제 풀어야지, 적분을 해야지. 적분한다는 건 사실 계산하는 거거든.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짓은 뭐냐면 계산력을 강화시키고 있는 중이야, 사실은. 그지?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개념,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던 개념이 다예요. 더 없어. 근데 그걸 가지고 식을 적절하게 변형해가면서 내가 알고 있는 형태로 바꿀 수 없다면 얘는 적분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문제에서 준 건 다 적분 가능하니까 적분하라고 문제에서 주는 거야. 지금 계산하는 것들은 나중에 적분 불가능한 것도 있는데 막 줘요. 물론 적분이 불가능하진 않지만 적분이 안 되는 걸 막 줘. 그다음에 그 관계를 이용해서 풀라 이런 문제들이 나중에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적분이 가능하니까 풀라는 거거든.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가 될까를 생각해 보자. 그렇지. 얘는 sin x랑 뭐랑? sin 제곱 x로 바꾸면 얘는 1 마이너스 뭐가 되니까? cosine 제곱 x가 될 테니까 여기 얘랑 나눠지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얘를 치환해버리면 얘가 도함수로 나오잖아. 그치? 그럼 치환 적분으로 충분히 풀 수 있겠다. 그렇게 식을 바꿔가면서 보죠. 됐죠? 지금 잘 보이면 너무 좋겠는데 안 보여도 보일 때까지 연습을 해줘야 돼.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얘도 1-cosine 제곱 대신 1-sin 제곱으로 바꿀 수 있잖아. 그러면 1-sin 제곱에서 sin 하나만 x로 바꿔버리면 여기서 cosine x가 dx랑 연결돼서 사라지거든. 맞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 이 형태를 자꾸 보면서 없애주세요. 이런 얘기도 되죠. 얘도 보면 얘를 처음에 봤어. 그리고 우리의 처음에 관심사는 뭐여야 돼? 여기는 얘를 미분한 게 얘가 아닐까? 아이고 맞네. 땡큐. 근데 얘는 뭐가 되겠어요? fx가 뭐가 됩니다? n은 절대값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근데 여기서도 절대값을 쓰냐 마냐는 사실 여기는 얘가 항상 양수냐 음수냐를 판단할 수 있는데 이런 건 항상 양수냐 함수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값 안 써도 사실 상관없어요. 플러스 c 해가지고 요거 집어넣어서 c값 구해주고 내가 원하는 값 구해준다. 됐죠? 넘어가. 분수함수. 이렇게 되어 있는 얘. 자, 기울기를 좁다는 건 f'x를 좁다는 얘기죠? 여기서 봐봐 이제. 얘가 이제 예차수가 더 뭐하니? 작잖아, 그지? 그럼 허용 돼? 안 돼? 안 돼. 이럴 때는 어떻게든 최대한 나눠서 떨궈 밑으로 내려버리는 거야. 어떻게 나누면 가장 현명하겠니? 자, 2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가 있었어요. 인수분해가 바로 안 될 테니까 얘는 x 더하기 1로 그냥 무작정 나눠버려요. 오케이? 무작정 나눠버려요. 얘 뭐가 될까요? 사실 얘는 뭘로 해도 되겠어. 지금 현재는 조립제법 이용하면 되죠? 마이너스 1 가지고 됐어? 근데 여기 얘가 조립제법 안 되는 얘가 2차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럴 땐 직접 나누면 돼요. 어쨌든 지금 여기 조립제법이 편하니까 이걸로 할게요. 2-2-1 얘는 -1 얘는 3 이렇게 된다. 그치? 그러니까 얘는 2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가 뭐가 된다는 뜻이야. x 더하기 1로 내가 나눠봤더니 몫이 2x-1이 됐고요. 그죠? 나머지가 뭐가 됐어요? 3이 됐어요. 여기는 얘를 내가 x 더하기 1로 이렇게 해달라는 소리잖아. 그리고 얘가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눠지면서 얘는 2x-1에다가 플러스 x 더하기 1 분의 3이 돼버려요. 요거 적분하는 건 뭐 문제도 안 되잖아. 그죠? 저렇게 변형해달라. 이해되죠? 좋습니다. 다음, 이런 거는. 그럼 얘도 봐봐 이제. 처음 보는 거야. 딱 처음에 관찰해. 관찰 포인트는 뭐겠어? 얘를 미분해봤을 때 얘가 되냐? 그건 뭐야? 얘를 미분해봤을 때 이게 2x 더하기 3이잖아. 안 되지. 안 되는 거야. 얘. 그럼 어떻게? 근데 얘는 또 뭐가 되네? 보니까 인수분해는 되네요. 그죠? 여기는 얘를 내가 뭘로? a에 x 더하기 1 더하기 b에 x 더하기 2라고 놓고요. 요거 이거랑 뭐랑 같아지게? 요거랑 2x랑 같아지게 a랑 b값을 결정해 줍니다. 그럼 내가 1차로 쪼갤 수 있겠네. 그치? 됐어요? 공모 다 1차씩으로 쪼갤 수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적분해버리면 됩니다. 됐죠? 와, 이거 몇 개까지 있는 거야? 되게 많네. 16번까지. 어? 16번까지 있어? 네. 다 했다고 그러지. 딱 시간 딱 맞았다. 볼게요. 지금 좀 이제 한 개에 다다르고 있어. 힘들죠? 조금만 참아요. 됐어. 이제 부분적분법.
얘를 아무리 봐도 내가 치환 적분도 할 수 없고 그냥 적분도 할 수 없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얘는 부분 적분으로 들어갈 게 분명할 것 같아. 그럼 이제 관찰을 하는 거지. x-1이 있고 2x가 있어요. dx가 있어요. 그럼 얘를 미분하는 게 편하니 적분하는 게 편하니? 미분하는 게 편하죠? 얘는 적분하는 게 편하죠? 네, 미분해도 적분해도 사실 똑같긴 하지만 여기는 얘가 그러니까 얘를 내가 미분된 걸로 보는 거지. 됐어? 미분된 걸로 보니까 얘를 뭐 해줘? 적분해줘. 그럼 2x 똑같죠? 얘는 그대로 일단 씁니다. 마이너스 달고 얘는 뭐 해줘? 미분해. 얘는 뭐 해줘? 그대로. 됐죠? 이렇게 갖고 있어요. 여기 얘가 뭐가 되니까 어차피 또 2에 x가 되지. 결국은 답은 뭐가 될 거야? x-2에 x 더하기 2.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식 값은 또 요거 집어넣어서 식값 계산한 다음에 3 집어넣어. 마지막. 그렇죠? 근데 너희 학교는 그 되게 좋다. 바람직하다. 교육과정에 없는 건 그냥 안 내버려. 아주 바람직해. 상당 취향법 이런 것도 없을 거야. 나중에 정적분을 들어가서 정적분의 그 취향 적분법에서 삼각취향법이라고 하는 되게 특이한 애가 있어요. 걔는 외길 문제야, 외길. 무슨 말이냐면 그 삼각취향법을 모르면 못 풀어. 그런 건 아마 안 가르쳐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을 안 낼 것 같아요. 너희는 패스하고. 됐죠? 보자. 이번에 잘 봐라, 잘 봐라. 부분 적분을 했을 때 한 번에 끝난다는 기대는 하지 마. 오케이? 부분 적분을 했을 때 한 번에 안 끝날 수도 있어. 당황하지 마. 한 번 더 하면 돼요. 오케이? 잘 봐봐. 자, x의 제곱에 sin x dx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는 지금 현재 2함수랑 2함수 두 개로 지금 나눠져 있는 상황이다. 그지? 얘도 지금 보니까 치환 적분도 불가능한 상황이야. 그러니까 부분 적분 할 건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얘는 적분할수록 어때? 점점 커져. 복잡해져. 얘는 미분할수록 다시 미분할수록 쳐. 점점 줄어들어. 여기는 얘는 어때요? 미분하든 적분하든 사인 뭐 코사인 왔다 갔다 하면서 부호만 바뀌어. 그렇지? 그러니까 얘를 뭘로 할 거야? 미분할 거야. 얘를 미분된 형태 즉 적분할 거로 볼 거야. 됐어?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그냥 그대로 일단 써줍니다. x의 제곱. 이거 적분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코사인 x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달고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거 쓸 때도 사실 그냥 이렇게 써줘.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미분해서 여기다 넣을 거잖아. 위에 2x 될 거야. 얘 그대로 넣을 거잖아.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x 이렇게 되겠죠? 네. dx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빼줘. 플러스 됐죠? 정리 한번 해보자. 얘는 x의 마이너스 x의 제곱 코사인 x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뭐가 됐어요? 인테그랄 두 배의 x의 코사인 x가 됐어요. 이렇게 되니? 네. 그럼 얘를 다시 봤더니 이거 적분 못할 것 같아. 한 번 더 하는 한 번 더 하는 x 코사인 x. 그 선생님이 이렇게 봐요. 이게 x 제곱이야. 이건 두 번 적분을 두 번 할 수밖에 없어. 세 제곱 세 번 할 수밖에 없어. 그죠? 나중에 이제 뭐 공식처럼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만들 수 있어요. 공식처럼 하는 건 선생님은 즐겨 사용하지 않아. 그냥 공식보다는 그냥 이게 나은 것 같아. 그냥 이렇게 해. 오케이? 나중에 공식을 알려줄 수도 있어. 학교에서 막 알려줄 수도 있어. 그럼 그렇게 편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또 미분할 거잖아. 얘는 적분된 걸로 보는 미분된 걸로 보는 얘는 적분해봐. 뭐가 돼요? sin x가 되죠? 네. 마이너스 타임. 이거 미분하니까 1 되고 이거 그대로 가니까 sin x 이거 있어. 얘는 뭐가 돼요? x sin x 마이너스 플러스 cosine x 됐나요? 요거를 적분하면 뭐가 되니까 마이너스 cosine x 됐죠? 그래서 여기 얘는 그대로 여기다 넣어줍니다. 얘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x 제곱에 cosine x에다가 2배에다가 뭐가 돼요? x의 sin x에다가 2배의 2배의 cosine x 이렇게 되는 거지? 플러스 c 하나 넣어줄게. 그렇지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다항식이랑 삼각함수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는 얘 차수에 따라서 부분 적분을 몇 번 해야 될지 딱 결정이 나거든. 근데 지수함수랑 삼각함수랑 이렇게 붙어 있다면 이것도 얘기가 또 달라져요.
요건 알겠죠? 그래서 요것도 여기 1 생략된 거다 이 정도 바라볼 수 있겠지? 맞아? 할 수 있다 저거 넘어간다. 그래서 한 번에 끝나는 보장은 하지 말고 그냥 하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서 볼게요. 지금 얘를 접근하고 싶은 거야. 다시 인테그랄 해가지고 2의 x제곱에 sin x 이렇게 돼 있어요. dx 이렇게 돼 있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뭘로 바라봐도 사실 상관없잖아. 그치? 그냥 가보자. 그럼 얘를 그대로 쓸까? 얘를 접근한 걸로 볼까? 얘를 미분한 걸로 볼까? 그럼 얘를 접근, 얘를 미분하면 되잖아. 그치? 뭔 소리야? 접근하면 되잖아. 그치? sin x 곱하기 2x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죠? 안 헷갈리죠? 네. 2x sin x 이렇게 쓸게요. 얘는 지금 그대로 쓴 거고 얘는 접근해서 쓴 거야. 네. 마이너스 여기 왔어. 네. 그럼 얘는 그대로 쓸 거지? 네. 이건 뭐 할 거야? 코스. 미분할 거지? 네, 아. 코스. 미분할 거야. 네. 사이언스 미분하면 그냥 코스가 됐어. 네. 결과됐어? 네. 그랬더니 또 이런 게 나왔어. 난 지금 이거 계산했거든? 네. 좀 또 이런 게 나왔어. 한 번 더. 이제 그래. 2의 x 코사인스 dx래. 한번 가보자. 이게 뭐가 될까요? 2의 x 코사인스 이렇게 되겠죠? 됐어? 마이너스 이게 뭐가 됩니다? 2의 x 플러스 사인스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네. 이거 익숙해지면 좀 시간 걸립니다. 네. 자연스럽게 되려면 좀 걸려. 네. 연습해야 된다. 이제 유빈이 얘를 다시 아이고 또 나왔어. 반복되지 반복. 당황하지 말고 일단 넣어요. 똑같은 게 나왔잖아. 똑같은 게 나왔잖아, 그렇지? 잘 봐, 잘 봐. 요거를 여기 마이너스. 똑같은 게 나왔잖아. 됐어? 요거를 넘겨. 넘겨, 넘겨. 됐니? 얘를 나눠. 플러스 C. 아, 지금 잘 되니? 자꾸 반복되거든. 지수랑 삼각함수랑 이렇게 돼 있으면 얘 계속 반복되거든. 반복되는 것 중에 똑같은 게 나왔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어차피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됐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숙제는 다 풀어보는 겁니다.